상태.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내가 스웨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른발 안쪽에 힘이 가는 건가요? 하고 푸른본바다님이 물어보셨어요. 오른발 안쪽에 지탱을 하고 회전을 하면은 훨씬 더 골반에서 딱 걸리는 느낌, 골반에서 딱 힘이 모이는 느낌이 더 잘 들어요. 근데 새끼발가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릎도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면서 골반이 백스윙 할 때 그냥 회전을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네. 안쪽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오늘 다른 프로님은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어떤 프로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님? 여자지. 여자지 뭐. 여자 아니에요? 여자 프로? 자, 뉴질랜드 안프로님 뭐가 귀에 쏙 들어온다는 거야? 어? 옆에서 공 치는 소리가? 연습장에서 다른 분들이 공 치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안프로님 레슨 없어요 오늘? 먼저 안프로님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어? 어? 우리가 막 뭐라고 하면서 레슨 한번 하게 안프로님 데리다가 혼내면서. 아, 플로님. 플로님들이 재미있나? 재밌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민철이 형, 내일 조인해갖고 라운드 갈래요? 아침에? 갑자기 공 치고 싶네. 민철이 형 돈 따먹고 싶네. 아, 일본 형님 반갑습니다. 멍지우 인사 안 해? 일본님 보이시잖아. 그래. 아, 이번 또 나갔네. 잼나는 프로님? 우리가 제일 재밌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지? 잼나는 프로님 누구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제일 재밌어요. 골프계의 컬투, 머리 사이즈 60 이상. 야, 멍지우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아, 진짜로 저희가 제일 재밌어요. 지금 이제 오프닝이라서 살살하고 있는 건데 재밌어져요. 진짜 재밌어. 아, 일본 형님 반갑습니다. 곰방화야? 밤 인사가 뭐지? 밤 인사가 뭐야? 아침 인사가 오하이오. 오하이오. 오하이오야? 점심 맞아? 인사가 어, 맞아. 점심 인사가 뭐더라? 저녁이 곰방화 아닌가요? 곰방호라고? 아, 곰방화 맞아. 저녁 인사가? 아, 곤니치와. 저녁 인사가? 아니, 곰방화. 아침이 오하이오. 곤니치와가 점심인가 보다. 오하이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몰랐어? 몰랐어. 야동 안 봐? 어, 안 봐. 야동이 잘 나와. 아침 인사를 해, 야동에서? 아침에 우유 배달하면서. 아, 어, 우유 배달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어. 뭐, 칸에 나가도 뭐, 상 탈만한 그런 스토리지, 뭐. 스고이. 가와이! 가와이가 뭐지? 이쁘. 귀엽다. 귀엽다. 오이씨. 아, 그냥 오이씨 일본 단어. 어. 아, 우리 오늘 저녁 오이씨지. 어. 오이씨하고, 다이조부. 괜찮아. 아, 다이조부는 잘 안 나오지 않나? 아, 그냥 일본 단어 얘기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 단어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바라시. 어. 아니, 요 분 재밌으시네. 수바라시. 많이 알죠? 일본 형님. 네. 뭐, 일본 단어 몇 개 얘기했더니 쭉쭉 빠져나갔는데? 괜찮아. 오늘은 뭐. 뭐, 그런 거지. 오늘은 뭐. 시청률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어, 이런 재밌는 토크들. 자, 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방송해도 될까요, 오늘? 아따는 뭐야? 아따, 아다? 아다라니. 왜? 저 무슨 일이 물어보잖아. 자, 하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발 안쪽에 힘을 주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좋아? 하체를 고정하지 말라. 발 안쪽에 힘을 주지 말라. 안쪽에 힘을 주지 말라? 발 안쪽에 힘을 주지 말라. 하체를 고정하지 말라.
하체를 고정하지 말라는 뜻은 하체를 너무 딱 잡아놓고 백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골반이 제자리에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골반이 회전을 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항상. 근데 거기서 발 안쪽에 힘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있나요? 힘을 준다기보다 아까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은 발 안쪽을 축으로 회전을 하면은 훨씬 더 골반이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백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인데 지금 발 안쪽에 힘을 주지 말라라는 뜻에 대한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별일 다 있구만이 오늘까지 저희 시스템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시면 한쪽만 들리실 거예요. 잘 안 들리진 않을 거 들릴 텐데 한쪽으로만 들릴 거예요. 네, 오늘까지만 한쪽이 조금 작게 들릴 겁니다. 작게 들리셔도 조금만 오늘까지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 오늘 게스트는 없어요. 왜 없냐면 오늘 게스트 기우입니다. 네. 자, 박대성 프로의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온 거예요. 괜찮네. 오늘 재방송인데 제가 김은호 프로를 모셨습니다. 제 게스트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네. 어디서 오셨죠? 서울 서대문에서 왔고요. 네. 일단 머리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넌 그냥 나보다 작을 것 같아서 왔어요.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셨어요? 들어오실래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발 안쪽에 축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때 골반을 너무 잡아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시면 그럼 지금 제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발 안쪽에 회전을 하면 지금처럼 골반이 살짝 제자리에서 그냥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뒤에 클럽이 이 뒤에 이 머리 큰 클럽 머리 큰 거 저게 지금 안 보이죠 밀리면 근데 안쪽에 딱 두고 돌면은 그대로 그 간격 요만큼의 간격이 그대로 보일 거니까 맨날 보는 게스트라 이제 질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의정님? 하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즘 레슨들이 하체를 너무 딱 고정시켜놓고 상체만 꼬라고 하는 레슨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그 오히려 상체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하체가 편안하게 움직여야 상체의 움직임도 편안해지고 전체적인 스윙 밸런스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뭐 골반이 스웨이된다거나 슬라이드되는 사람들은 하체를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 잡아놓는데 어떤 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아 이거 CCAL 이거 깔쌈이구나 깔쌈. 식사들은 허였습니까? 혹시 상균형인가? 설마 상균형 깔쌈이라는 아이디어를 쓰겠어? 아, 그치, 그치. 자, 푸른 후반님 이해되신 거죠? 자, 의장님, 백스윙 할 때 골반은 대략 골반은 정확하게 45도가 틀어져야 돼요. 45도. 45도가 뭐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사람들은 상체가 90도가 회전됐다고 가정했을 때 골반은 45도가 딱 정확하게 회전돼야 돼요. 아시겠죠? 우재형님 봐봐요. 위에가 어깨가 이렇게 90도였을 때 골반은 45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깨가 이렇게 90도였을 때 골반은 45도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의장님은 요런 질문은 의장님이요? 의장님 요런 질문은 올바르지 못한 질문이야. 왜냐면 백스윙 할 때 골반이 몇 도 정도 틀어지는 게 맞는지 알려드리면 그 몇 도 정확하게 틀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거 골반이 틀어지는 각도의 차이는 사람의 유연성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골반을 좀 더 많이 틀어야지 상체를 그만큼 더 회전시킬 수 있을 거고 유연성이 좀 있으신 분은 조금만 골반을 회전시켜도 상체를 많이 틀 수 있을 거고 그런 뻣뻣하면 51도 정도 돌려야 돼요. 너무 뻣뻣하니까 골반은 51도 정도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상체의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예요.
건들건들거리노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건들건들거리지만 똑바로 서 있어. 건들건들한 대잖아. 이렇게 해야 돼? 레슨 그렇게 딱 서서 해. 건들건들거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키엔루님 반갑습니다. 키엔루 형 들어갔어? 태국 가셨나 보네. 태국 아니야, 중국. 니하오. 언제 갔어요, 형님? 냥냥님 안녕하세요. 아, 냥냥님 반갑습니다. 아, 요로 오늘은 저희가 다음 주에 간다고. 형은 한번 놀러 와야지, 놀이터에. 자, 냥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이런 시청률을 연연하지 않고 요 소수의 인원들 갖고 그 집중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아주 짧고 굵게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질문 순서대로 막 던져주세요. 아, 그럼요. 오늘은 동영상 검토 선착순 3명. 동영상 검토 선착순 3명 합니다. 세 분 제 카톡 아이디 아시죠? 심도 있는 레슨으로 오늘은 네,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웃음기 를 빼면 진짜 재미없겠지. 웃음기를 좀 넣어서 조금만 넣어서 심도 있는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보내셔야 돼요. 오늘 보내시는 거는 오늘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선착 3명 네. 영상 보내주세요. 뭐죠 형? 아이디? TWINSWH. 자 진짜 딱 TWINSWH 딱 욕먹을 각오하시고 딱 보내세요. 네.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제가. 아이고. 아, 뭐야, 저 잘못 보내는 거야? 안 돼, 저러면. 네, 여기 아래 거. 아래 겁니다, 아래 거. 그린 근처에서 어프로치 할 때 철퍼덕을 많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 철퍼덕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엣지 리딩 엣지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세우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누르셔서 손을 막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철퍼덕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탑핑보다 뒷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대사랑이님 오늘 방송 굉장히 우중충할 거니까 급실망하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욕하지 않을게요. 지대사랑이님 오늘 미녀골프 없으니까 나가셔도 괜찮아요. 욕하지 않을게요. 너무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네. 뒷땅을 약간 많이 치시는 거죠? 푸른문바다님. 뒷땅을. 네,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손을 너무 이렇게 앞으로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조금 더, 배꼽에 그냥 앞에 자연스럽게 손을 약간 일자로 놓으세요. 공을 너무 우측으로 많이 두지 마시고, 약간 왼발 뒤꿈치 앞쪽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느낌으로. 자, 그 상태에서 헤드를 살짝 이렇게 연 상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엣지 부분보다 앞에 요 엣지 부분보다 요 뒤에 마운스 부분을 지면에 살짝 놔두시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바닥에 채가 놔질 때 요렇게 놔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놔질 거예요. 앞에가 살짝 들려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가 살짝 들려 있는 거. 그래서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으로 바닥을 퉁퉁 튕기면서 미끄러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퉁퉁 튕기면서. 근데 이거 어제도 김태훈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공이 지면에 있으면 이 공하고 이 지면하고의 틈 사이로 이 리딩 엣지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러면 정말 뒷땅이 많이 나옵니다.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부분으로 그냥 퉁퉁 튕겨 나가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튀겨보세요. 한번 하나 미끄러져 빠져나가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나가게. 너무 세우지 마시고. 그럼 뒷땅을 치시는 거를 훨씬 더 방지할 수가 있어요. 깔쌈 진짜 상균형 아닌가? 깔쌈 상균형 아닌가? 아무튼 푸른 봄바다님 그린 주변에서 뒷땅이나 탑핑 나오지 않고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치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자면 그린 주변에서 뒷땅이나 그 탑핑을 많이 뒷땅을 많이 철푸덕철푸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지나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셋업 때 손목이 좀 낮게 위치해 있으면 손목의 움직임이 많아서 짧은 거리에서 지나친 손목의 움직임으로 뒷땅이나 탑핑 철푸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치핑을 할 때는 뒷땅 나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컨택을 하려면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나서 손목을 바짝 클럽을 바짝 세워주세요. 퍼터하듯이 이 상태로 퍼터하듯이 그립을 잡으도 괜찮고요. 정상적으로 잡은 다음에 손목을 딱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목을 세워두고 퍼터의 느낌으로 치핑을 하게 되면 철푸덕이나 뒷땅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린 주변에서 공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그린 주변에 공만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손목을 딱 세워놓고 그립을 잡는 거예요. 퍼터 그립을 잡아도 괜찮고요. 정상적으로 잡고 나서 손목을 딱 세워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퍼터 하듯이 이렇게 치게 되면 맨 땅에서도 아주 공만 깔끔하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봄바다님 바운스로 치면 뒷땅이 더 날 것 같죠? 그쵸, 맞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정말 그런데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그 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 건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는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해보시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체가 싹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박태선 프로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운스로 친다는 느낌이 날 때는 오히려 뒷땅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뒷땅을 낸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치셔도 괜찮아요. 빡빡 쳐도 돼. 살짝 떠 있기 때문에 네. 뒷땅을 친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쳐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고 맨 땅에서나 공을 좀 더 깔끔하게 따고 싶다. 따? 잘 딴다. 그렇다면 손목을 약간 세워놓고 퍼터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의장 형님. 류혜이 선미님 안녕하십니까? 아, 류혜이 선미님 반갑습니다. 의정 형님, 의정! 장안평에서 연습하시는 의정 형님! 아우, 나 옛날에 장안평을 진짜 많이 봤는데. 깔쌈님께서 질문하신 거, 프레쉬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립, 파워, 레그,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나요? 상균형이네. 본인의 이름 공개하고 본인이 누군지 밝히시면, 저 질문에 대한 대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상균형이야. 어떻게 알았냐, 근데? 상균형이 깔쌈이라는데? 아, 맞다. 심도 상균형 맞네. 상균형 최근! 아, 나 진짜. 예. 우리 유상균 막걸리, 유상균 프로님. 네, 의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이거 근데 몰카 아니야, 몰카? 다른 사람 아니야? 몰카? 누가 몰카를 찍어놨는데? 뒤에서 숨어서? 그치? 저 각에서 이 영상이 나올 수가 없는 각인데 이게? 누가 찍은 거예요? 뒷타석에 계시는 분이 아 스윙 진짜 이상하다 한번 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신 거 아니야? 어? 아 아민럽? 골프대회에서 농구화를 신고 출전하면 반칙은 아닌데 장화 신어도 돼 장화 스윙하기가 힘들지 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골프화가 발목이 올라와 있으면 발목을 잘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해요. 근데 요즘에 굽 있는 골프화 신고 여자분들 치더라. 그러니까 나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민럽님은 농구를 좋아하시나 보더라. 그 마이클 조던이 골프 하나 만들었어요. 마이클 조던. 조던 골프화가 있습니다. 에어 조던. 에어 조던이 만든 골프화 있어요. 그건 팔지도 않는데요. 네. 자 의장님, 네 스윙 분석 해드릴게요. 일단 셋업에서부터. 파스처가 그렇게 좋진 않으세요. 당연히 C 파스처 때문에 어깨 회전도 잘 안 되실 거고 일단 다운스윙도 하체가 먼저 리드되는 느낌이 없어서 당연히 치키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오늘 신랄하게 까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뿐이라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아, 저희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의장님. 뒤에서 보는 영상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셋업 자체가 너무, 어드레스 자세가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각이 없죠? 그냥 약간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아요. 등도 살짝 이렇게 굽었고. 요런 느낌인 거 알고 계세요? 뒤에서 본 느낌이 요래요. 네. 그래서 골반이 약간 이렇게 뒤에 빠져 있는 느낌, 앞뒤 체중이 배분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딱 이렇게 등이 딱 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요래. 자, 이렇게 되면 등이 이렇게 말려 있으면은 백스윙 때 회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만큼밖에 할 수가 없죠. 많이 가도 요 정도야. 많이 가도. 근데 등을 이렇게 딱 펴놓고 있으면 등을 딱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그대로 회전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슴을 좀 더 펴고 편 상태에서 골반을 자연스럽게 뒤로 빼주고 체중도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내 눈이 공에 가까이 쓰신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고요. 자, 백스윙 때도 너무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골반하고 회전이 딱 같이 되게 딱 가슴이 펴진 상태. 근데 너무 이러고 계시면은 어때? 이만큼밖에 못 가지. 자, 이런 느낌. 요 어드레스 자세만 좀 고치셔도 훨씬 더 스윙이 커질 수 있고 그 높낮이를 척추의 각을 유지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근데 지금 뒤에서 보면 요런 느낌이지. 아, 더 과장되게 해줘야지.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응. 여기서 어깨 못 가고 이 정도만.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공은 쳐야 되겠으니까 체중 이동보다 그냥 팔로 공 치지. 팔로 공을 치니까 팔이 괜찮아? 비슷해? 아, 더 심하게 해. 그치. 비슷해? 그치. 아, 요런 피니쉬. 딱, 골반 회전 못 되고. 요런 피니쉬. 아우, 힘들다, 이거. 자, 의자 형님은 그 등촌동에서 연습한 스윙을 전에 한번 보내주지 않았었나? 왜 또 장한평이야? 아, 서울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 지금 스파이크 신고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스파이크 신고 수행한 거예요? 의장님. 아니에요? 일단 등을 쫙 펼 수 있는 느낌이 딱 중요해요. 자, 딱 이렇게 클럽을 딱 뒤에 놓고, 딱 목부터 이 꼬리뼈까지 딱 그대로 일자가 된다는 느낌으로. 딱 목부터 꼬리뼈까지 딱. 근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가슴을 좀 펴내시는 것도 중요해요. 가슴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 상태. 기본이 안 돼 있어. 영상을 보는데 스파이크도 안 신고 염장에서 의장님 기본이 안 돼 있어. 스파이크를 안 신고 운동화나 지금 뭐 구두 비슷한 거 신고 있는 것 같은데 발이 미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더 잡는 거지 골반을 못 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바닥이 지면에서 막 돌 것 같으면 더 의식적으로 잡게 돼. 그럼 골반이 회전이 더 안 되니까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치킨이. 닥터 마틴. 닥터 마틴 신고. 닥터 마틴 아니야, 이거? 의자왕 형님, 닥터 마틴 아니에요? 약간 그런 과. 네. 그러니까, 김은호 프로가 설명했듯이, 일단, 셋업을 좀 고쳐야 되고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 전환은 손으로 끌어다니는 동작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좌측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골반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손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영상 보니까 골반을 완전히 잡아두고 손으로만 끌어당겨. 골반을 열질 못해. 골반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끌어당기다가 임팩트 구간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손목을 이렇게 풀어내요. 손목을 이렇게 풀어치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치킨이 되는 거죠. 다 있다. 그리고 왼쪽 골반은 못 열었는데 피니쉬를 내보내려니까 오른발을 앞으로 차. 이렇게. 정말 과장한 거지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동작에선 이 골반이 하체가 클럽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열고 막았어. 손으로 끌어당기니까 임팩트는 손목이 먼저 풀려버리고 풀린 채로 임팩트가 되고 팔로우를 나가려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죠. 근데 피니쉬는 해야 돼.
골반이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오른발을 차서 피니쉬를 만들어버린 동작. 자,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앞에 뒤에. 결론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교정이 돼야 돼요. 그것만 고쳐도 반은 고칠 수 있어요. 처음에 셋업 자세만 고쳐도 정말 50%, 지금 문제점의 50%는 고칠 수 있어요. 네, 정말로. 네. 이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자 만들어지고 내려갈 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업부터 딱 가슴을 딱 펴고, 네, 누가 보면 뒤에서 이렇게 가슴을 쭉쭉 펴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허리가 너무 잘록 이런 식으로 S라인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 딱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거울을 보고 약간 내가 이렇게 플랫한 등을 유지할 수 있게, 척추각을 플랫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각도가 뭔지를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허리가 말려 있을 때는 허리에만 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복근에는 힘이 다 풀려 있어. 뉴트럴 자세가 들어오려면 허리에 힘 풀고 복근에 약간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안한 등각도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가슴은 좀 필 수 있게. 오케이? 의장님 오케이? 셋업? 정말로. 네. 기본적인 셋업 자세가 정말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바꾸시면은 다음 거는 되게 천천히 잘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야, 그리고 임팩트 드릴을 반말하냐? 임팩트 드릴을 연습할 거예요. 의장님, 어디서든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의자 모서리 같은데 클럽을 딱 대고요. 딱 대놓고 임팩트의 세 가지 요소는요. 첫 번째는 왼발의 체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왼쪽 골반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럽 헤드보다 손이 앞서 있을 수 있게. 오케이? 이 받침대를 딱 받쳐두고 클럽을 민다는 느낌으로 왼쪽 손은 클럽 헤드보다 앞서 나가 있어야 되고, 체중은 왼발, 그리고 골반은 오픈. 요 상태. 이렇게 의자나 탭을 모서리에 두고 이렇게 임팩트 동작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긴 수건 같은 게 있으면 그대로 임팩트 자세를 잡으시고, 제가 서로 저항을 주는 거죠. 박프로는 저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자, 요런 저항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짝 잡아놔도 되고, 잡아놓지 않더라도 그대로 지면을 얘가 걸레 쓸고 나가려면 요런 식으로 임팩트가 되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보다 손목은 놔두고 얘를 먼저 퍼내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집에서도 그냥 결혼하셨잖아요, 형님. 와이프분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걸레질 이렇게. 걸레질을 집안을 그거...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지. 이러고. 걸레질을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 돌아다니면서 계속 임팩트 픽스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골반 열면서. 야, 빨아야 돼, 이거, 우리. 어차피 빨아야 돼. 이렇게. 칭찬받고 골프 연습하고. 칭찬받고 얼마나 좋아, 이거. 수건 하나만 있으면 걸레야, 이거, 그냥. 자,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자, 애가 뒤에서 자, 이러고 따라다니면 좋겠지. 자, 애가 대신 애가. 중요한 건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골반이 자, 그치. 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칭찬받을 수 있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좋은 거예요. 저희는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와이프분들에게 욕 안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몰래 방송 보기 하고 어떻게 하면 몰래 골프 연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대걸레 같은 것도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시간 내 따로 내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뭐 누구 여자분 직원분 계시면 아 내가 할게 그러고 생색내면서 골프 연습하고. 골프 연습 몰래. 작년 가을에 빗자루 갖고 길거리에서 1분 레슨 한번 찍은 거 있는데 빗자루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당신은 왜? 와이프분이 아 당신은 왜 빗자루질을 그렇게 해? 이게 잘 술려? 잘 술리지 이게. 잘 술리지 이게. 폼 나잖아. 이렇게. 자, 의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정신 나간다고 나가서 하라고. 아, 그럼 동네 분들한테 칭찬을 받으시면 되지.
나가서 앞마당 혹시 한번 쓸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동네 분들한테, 아 저기, 누구 아빠는 참, 어? 동네를 위해서 빗자루질도 저렇게 하시고. 좋잖아. 의장님, 이렇게 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알려드린 대로 셋업 체크하시고요. 셋업 고친 다음에 임팩트 픽스, 임팩트 동작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일단 임팩트 때부터 클럽 헤드보다 손이 앞서 나갈 수 있어야지 치키닝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 소리가. 외자가 볼륨을 높이세요. 다른 분들은 다 한쪽이 안 나올 거야, 한쪽이. 예, 저희 오늘까지 좀 시스템 오류가 있어갖고. 네. 이어폰을 꽂고 있으시다면 한쪽 귀가 좀 안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최고로 올리고, 오늘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다른 분들 잘 들리시죠? 다른 분들도 그러세요? 다른 분들? 자, 또 하나. 우리 오늘 한 분만 가지고 딱 처음부터 한 세 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의장님 또 하나. 집에서 누웠어. 지금 집이시면 누워서 한번 보세요. 아, 잠깐만. 꼬내미님 최고인데 겨우 들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 목소리가 괜찮은지. 다른 분들. 완전 크게 들린다고. 오케이. 자, 의장님만 들으시면 돼요. 네, 의장님만. 아, 평소보다 작은 거 아는데, 네. 한쪽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 한쪽은 안 들리고 한쪽은 잘 들릴 거예요. 오늘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오늘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의장님 집에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드레스 잡을 때 등 각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대로 편하게 누우셔서, 지금은 골프 자세를 잡으실 때 이러고 계시는 거야. 등이 말려서 이러고 계시는 거지. 이걸 그냥 그대로 펴내세요. 펴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등을 이렇게 피면 엉덩이가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도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없이 딱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들어갈 정도로. 네. 지금 목이나 이 어깨 부분이나 꼬리뼈까지는 다 바닥에 다 있고 지금 허리 부분만 떠 있는 거고요. 다시 밀착. 다시 올리고 밀착. 다시 올리고 밀착. 자, 요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은 등에 처음부터 이 머리부터 허리까지 등에 바닥이 딱 밀착돼 있는 게 그게 딱 좋은 어드레스 느낌이거든요. 등이.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요렇게 돼 있으신 것도 같은 거지. 요걸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동작이 이상해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야. 아, 얘 너무 더럽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들어. 자, 허리를 이렇게 말아 놓으시고, 자, 그대로 다른 데 다 움직이지 마시고, 얘만 그대로 골반이, 지금 골반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골반이. 좀 빨리 해봐. 자, 좀 빨리. 자, 되게 이상해 보여도, 허리에 손 좀 대줘 보세요. 자, 이렇게. 허리에만, 여기만. 지금 이 부분이, 옆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그대로 골반이 이런 식으로 딱, 그렇죠. 플랫하게 딱 잡아주는 거죠. 평평한 부분. 네. 지금 가슴부터, 자, 지금 목부터 등까지 펴 있나요? 자, 요거는 일자로 딱 펴져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어드레스 잡으실 때. 의장님은 진짜 셋업을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꼬리뼈 말아놓고 목뼈 말아넣어서 그럼 등이 이렇게 굽겠죠. 요 상태이면 몸에 회전을 주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척추 모양이 이렇게 생겨있지 않거든요. 올바른 척추 모양은 요렇게 요게 제일 편안한 상태죠. 그렇다고 상체를 꼿꼿이 필라고 하체가 요렇게 말려있으면 안 돼요. 더럽죠? 굉장히 더러운 자세인데 허리에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힘들어. 네. 살짝 말아 올려서 일자가 될 수 있게 쭉 이렇게. 근데 이거 잘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일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여기로 절대, 올리는 건 아니고 여기.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그 안 좋은 자세가 힘든데. 네. 더러워? 더러워? 네, 아무튼 이거 집에서도 와이프분하고 하고 같이 해보세요. 골프를 같이 치시면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은 동작이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저희 아프리카 골프 방송은 성인 방송 아니야. 저희 성인 방송 아니고요.
올 초 2월 달부터 테스트 방송을 계속 진행했고요. 자, 6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골프 방송, 골프 레슨 방송을 하고요. 또 주말에는 중계, 대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스 TV 김은우 박대성의 라이브 레슨.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고급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 골프 방송 보신 분은 남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은 이제 와이프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빗자루질, 걸레질을 하면서 임팩트 드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저희가 지금 알려드렸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와이프랑 같이 하다가 금수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법 하나 알려드렸죠. 이야, 대박이네. 오늘 그냥 들어왔는데 이런 대박 방송이 남자라 참 아쉬우시죠? 네. 저희가 이런 방송들을 여자가 하면 참 좋을 텐데. 누가 이름 뭐지? KBS 0430님. 아, KBS 0430님. 저희 월요일에는 그 여자 귀염둥이 프로들 3명이서 또 진행을 하고요. 저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저희 방송 들어오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방송은 저희 둘이 진행하는 라이브 60. 꼬놈이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 언제부터 했냐고. 아, 오늘 언제부터 했냐고? 저희 방송한 지 한 세 달 넘었고요. 네, 오늘 방송 9시. 저희 매일 9시에. 지대사님이 왜? 아, 우중충하다, 자꾸. 적당히 해. 알아들었으니까. 우중충한 거 알아, 우리도. 아, 배에 힘을 빡 주라고 무슨 약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배에 힘을 빡 주라고 하던데. 배에 힘을, 제 개인적으로는, 박프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배에 힘을 준다기보다, 사실 배하고 이 둔근, 힙, 대둔근과 복근이 골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 딱 중심을 딱 잡아둔 상태에서 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헤벨레 헤벨레 이렇게 풀려 있으면 사실 이 힘을 딱 앞뒤 밸런스를 딱 잡을 수 없잖아요. 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치에서 딱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이 허리를 피라고 그러면 이렇게 에스파스처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허리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고 힘이 빡 들어가 있는데, 복근에는 배가 힘이 풀려 있어서 제대로 된 피봇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복근에 약간 힘을 딱 주고 있어야지 등을 제대로 필 수가 있고 몸 회전을 좀 더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이 벨트하고 명치 사이 이 간격이, 자, 어디를 잡으세요? 처음부터 어드레스 잡으시면 명치, 벨트하고 명치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백스윙 때도 그대로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뒤집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간격이 하나 이렇게 넓어지겠지. 이렇게 넓어지겠지. 괜찮아? 괜찮아. 자, 이 간격이 어드레스 유지하고 백스윙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쩌지? 아니, 그거 손을 든 거잖아. 아니, 이렇게. 아, 얼굴 진짜 주옥 같네. 주옥 같지? 주옥 같습니다. 저 주옥 같은 방송. 아, 저희는 방송 체질이죠. 저희가 방송하기 전까지 서로 인상 쓰고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방송을 시작하니까 둘이 개그를 시작하는, 교육 같은 거를 받진 않고요. 공부하죠. 아, 저는 예전에 교육 받은 적 있었어요. 공부해요. 공부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저희들을 검색하시면 1분 레슨이라고 1분 동안 짧고 굵고 재미있게 레슨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도 잘하고 레슨도 잘하고. 그렇죠. 별풍 나왔다. 별풍 나왔어. 아, 이번 회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분 레슨 보셨다고? 예. 방송 공부는 이건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방송 공부를 뭐 따로 하진 않는데, 그냥 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육의 움직임을 보려면 옷을 벗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 이 방송 스케줄도 많고, 레슨 스케줄도 많고, 그래갖고, 맨날 야식 먹다가 배에다가 너무 지방을 뿔려놨어요. 피부가 안 하시겠어. 네, 저희가 3개월 정도 운동을 좀 해갖고 몸 까고 한번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딱 보여드리면서. 안프로님 채팅 감지 1회.
네. 어, 자기 거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지. 자, 또 다른 분들. 아, 일단 우리 지금 어디 왔어, 의장? 의장님. 지금 오늘 저희가 주옥 같은 레슨 두 가지 딱 그냥 평소에도 연습할 수 있는 거 알려드렸는데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오늘 1부 순서는 의장님께서 이 의장 특집이야. 어, 의장 특집, 의장 특집이니까 의장님이 모든 걸 이해했고 되게 아 그래 걸고 끌고 다니 됐어 오케이 그럼 도쳤어 의장 아, 됐어.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집에서 욕 먹으시는 분들 골프 친다고 주말에 아니, 이거부터 하자. 뭐? 그 어떤 건지 아, 네. 어, 우리 한 게 임팩트 드릴이에요. 임팩트 픽스 동작인데. 그 임팩트 동작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스윙은 지문과도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임팩트 동작만은 공통점이 꼭 있는 거예요. 나 어드레스라고 임팩트 동작을 항상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 같은 거에 딱 클럽헤드가 움직여지지 않게 받쳐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세 가지를 충족시키시면 돼요. 기준은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왼쪽 다리에 체중이 넘어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왼쪽 골반이 열려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클럽 헤드보다 손이 앞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임팩트 동작을 자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수건 하나가 필요하고 자 애기들 보러 야 뒤에서 잡아. 앉아서 잡아. 여기 앉아. 네, 살짝만 잡아. 임팩트 동작을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임팩트 동작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청소도 하고 임팩트 동작도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는 야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냐? 아니 처음부터 이거 했잖아 내가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좀 없어 보이는데? 아 스크린 게임도 저희 하죠? 아 저희 스크린 치면 둘이 한 둘이 합쳐서 180개 찍어 스크린은 팀 프로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뭐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푸른 봄바다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스크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즐겨찾기 추천해 주시면은 네, 저희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알람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저희 방송 매일 보시다 보면 매일 새로운 거 네, 새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지대사랑이 좋아. KBS 0439님 골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스크린 언더 쳤대요, 오늘. 그러면 두 달 동안 몇 번을 쳤단 얘기야? 모든 신체 움직임의 포인트는 골반의 움직임이죠. 지대사랑님이 피트니스 쪽 일을 하시나 아, 그러세요? 아, 지대사랑님 프로님이세요? 골프는 모르시는데. 네. 피트니스 쪽. 트레이너 분이신가? 자, 의장님의 고민은 해결이 됐고요. 이제 다른 분들 또 영상 보내주신 분 있어요? 또 다른 분 영상 보내주신 분들 없으시죠? 네, 일단 의장님 얘기로만 한 시간이 지났네. 아, 이런 레슨 방송이 어딨어. 한 명한테. 네? 한 명한테 한 시간. 네, 없습니다. 네, 없고요. 힘드네. 아, 코알라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 코알라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자, 다른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은, 네,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요즘 야간 라운드 많이 하는데 필드 레슨 안 하세요? 저희 정기 모임, 이번 달에 저희가 조금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기 모임이 다음 달로 연기가 돼. 다음 달에 저희 네이버 카페 골프클럽 H 정기 모임 나오시면은, 네, 저희랑 같이 라운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오케이. 압구정에 내장 파괴버거라는 게 있어? 몰라? 어서, 노인네 어서 이상한 건 잘못 구워. 아, 그런 거 있으면 동생들 방송하고 고생하는 좀 사다 주고 그래요. 안미슬 프로님, 혼자 못 가서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그 지대사랑님이 위에 보시면 이소룡이 펀치 동작할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펀치를 할 때 사실 그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또는 아이스링크나 이 뭐지? 덤블링. 그 트램벌린.
그 이렇게 약간 지형이 딱딱하지 않은 곳에서 펀치를 날리면은 그냥 지면보다 훅 들어가죠. 네, 지면보다 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지면에서 힘을 받아서 자, 바닥에서부터 힘이 올라와서 마지막에 주먹까지 딱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골프도 마찬가지 스윙 중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지면에서 게이지가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스윙을 할 때 게이지가 올라와서 빡 친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네. 그 지면의 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조만간 제가 제 친구인 K1 격투기 선수였던 노재길 선수나 임수정 선수 한번 초대하든지 걔네 체육관 가갖고 그 펀지 치는 요령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잽을 치고 라이트를 칠 때의 동작이 잽을 치고 라이트를 칠 때의 동작이 골프 스윙에서 임팩트를 놓는 동작이 굉장히 흡사해요. 잽을 놓고 라이트를 칠 때 골반 틀고요. 복근에 힘을 줘야 되고 오른발로 지면을 빡 누르면서 빡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 펀치 치는 동작이 임팩트 동작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복싱을 배우셔도 임팩트의 그 감을 힘을 좀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임수정 영화 배우 임수정 데리고 오면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연락할 수가 없어. 아, 영화 배우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격투기 임수정 말고 영화 배우 임수정 안 돼? 아, 안 돼 안 돼. 격투기 임수정 선수 안 된답니다. 네. 푸른 문바다님이 퍼팅 백스윙에서 흔들려서 불안한데 너무 힘이 들어가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퍼팅할 때 힘이 들어가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무슨 얘기일까요? 퍼팅할 때 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힘이 들어간다는 걸까? 아 그립을 꽉 잡을 수 있는 거죠? 퍼터할 때 힘이 들어간다는 건 그립을 꽉 잡을 수 있는 거지. 아, 퍼터 헤드의 중력을 설명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팔에 푸른 봄바다님 우리 스윙 중에 우리 14개의 클럽 중에 제일 조금 움직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퍼터예요. 퍼터는 몸을 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딱 요 자세에서 요렇게만 움직이잖아요. 공 맞추는 게 어렵나요 이게?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귀여웠어? 어렵지 않아요. 누가 체육하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퍼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요거 공 못 맞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굴리기도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그 스트로크를 할 때 퍼터 헤드를 일자로 보내려고 한다든지 스트로크를 너무 똑바로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퍼터 진짜 나는 거. 아무튼 스트로크를 너무 일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퍼터 스트로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공이 한 점 퍼터 헤드와 공이 만나는 이 지점 퍼터 헤드와 공이 만나는 이 지점, 한 지점에 집중을 딱 하고 스트로크는 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백스트로크를 일자로 정확히 하려다 보면 당연히 힘이 들어가요. 백스트로크 일자로 해서 일자로 한다고 공이 똑바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백스윙 좀 안으로 빼면 어떻고 바깥으로 빼면 어때요? 그거보다 공에 롤을 잘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한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보고 공에 롤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딱 들고 정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아시겠죠? 푸른 봄바다님. 퍼터 헤드는 그냥 요 상태에서 요렇게만 움직이면 돼요. 요렇게. 짠, 짠, 짠. 땅. 땅, 땅, 땅. 그래서 힘을 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앞동작을 없애면 좋겠어. 그냥 힘을 빼고 여기서 내가 이만큼 들었으면 그냥 떨어지는 힘에 아무 힘 안 주니까 얘가 떨어지겠지. 그냥 앞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 힘으로 한번 툭툭 맞춰보세요. 하나, 둘. 그렇죠. 그 퍼터 스트로크를 똑바로 보내려고 그러면
이 중심 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일정한 타이밍을 주는데 퍼터 헤드 스트로크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걸 너무 일자로 보내려고 해 이렇게 어? 이러면서 미스가 나오는 거죠. 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클럽 헤드의 무게가 이렇게 추처럼 움직여질 수 있게 스트로크를 너무 일자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일자로 절대 될 수 없어요. 퍼터 스트로크는 절대 일자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일자로 신경 쓰지 마시고 한 포인트 집중해서 그래서 네, 그 힘으로 자, 돌아보세요. 요거 굴려보세요. 제가 박재성 프로가 손을 고정하고 있고 제가 헤드를 살짝 들었다가 그냥 노 개그 아니야? 하나 이러면 안 된다고. 왜? 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되고 자 힘을 빼고 그대로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지나가는 거야. 네. 약간 보내셔야지. 보내긴 보내셔야지. 이렇게 그 힘으로 너무 밀지 마시고 그냥 떨어지는 힘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나 앉아 있는 것도 없어 보인다. 그 퍼터 스트로크가 왜 일자로 될 수가 없냐면 몸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의 중심과 직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있다면 좀 일자로 보낼 수 있겠지만 미셸? 미셸이처럼 미셸이가 왜 퍼터를 그렇게 하냐면 진짜 퍼터 스트로크 똑바로 하고 싶은 거거든. 이 몸의 중심이랑 몸의 중심이 직교 지면이랑 수직을 이룰 때까지 상체를 숙여. 이러면 그래 그나마 퍼터 스트로크 일자로 보낼 수 있겠지만 요게 아니고 상체를 세우고 있잖아요. 몸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타원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일자로 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의정님께서 오늘 감사드린다고 별풍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이폰은 별풍선 구매가 안 되네요. 컴퓨터는 비정상이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계좌번호 남겨드렸어요. 의정님 네, 그쪽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저희는 해드리고 무조건 받거든요. 네, 그딴 거 없습니다. 네. 보셨어요? 계좌번호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어제 18월째 똑사이가 써먹다가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10,000원 쏘고 갔어. 아, 국민 아니야. 외환이야. 별일 다 있구나님. 어떤 프로님은 왼팔 리드하라고 하고 어떤 프로님은 오른손잡이인데 왼팔 리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왼팔은 죽은 거고 오른손을 덮이니까 쓰라고 스윙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 왼팔은 거두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거야? 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 오른손잡인데 왼팔 리드하라는 게 말이나 돼? 난 오른손잡인데 왼팔로 리드를 하라고? 생인가? 뿌직뿌직님. 생이다. 아니에요. 아, 농담이에요. 의장님. 농담이야. 농담이에요. 무슨 계좌번호를 보내줘. 네. 자, 좀 올려주세요. 질문 좀 볼게요. 다시. 네. 그 스윙 패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별일 다 있구만님. 스윙 패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효주 같은 선수는 스윙어라는 그런 타입이에요. 스윙의 크기로 휘둘룸으로 공을 치는 이렇게 피니쉬를 크게 돌리면서 근데 반대로 박인비는 히터 스타일 약간의 히터 스타일의 그런 스윙 패턴을 갖고 있어요. 백스윙을 짧게 들어서 빡 이렇게 치는 힘으로 스윙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오른손을 쓰는 스윙 스타일도 있는 거고 왼손으로 리드를 하면서 하는 스윙 스타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아마추어분들은 그리고 남성분들은 몸의 유연성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왼팔로 리드해서 피니쉬를 쭉 가게 만드는 김효주 같은 그런 스윙어 스타일은 하기 힘들고요. 박인비처럼 오른팔 위주로 오른팔로 내리는 힘으로 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왼손도 맞고 오른손도 맞고 이건 스윙 패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결국에 왼손을 잘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왼팔을 자꾸 그냥 당기고만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쓱 내 보내주면 되는데 힘을 쓰겠다 그래서 그냥 잡아놓고 그냥 당기고만 있어가지고 왼팔을 그냥 차라리 죽여놓고 왼팔을 아예 죽어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던진다는 느낌이면 왼팔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설명도 전 개인적으로 틀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왼팔을 잡으면서 리드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당기고만 가는 게 리드한다고만 생각하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뭐 양손이든 다 그거는 게임의 느낌 차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답은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 18월째 똑사이님께서 제가 다니는 연습장이 오른손으로만 풀었다는 사람이 왼팔 없다고
내가 알기로는 오른팔이 없어 왼손으로만 풀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왼손으로만 핸들을 두 개를 만든. 그래서 저는 그 치킨잉 되시는 분들한테 요런 팁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왼손을 그냥 최대한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거의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얹어 놓고, 왼손은 그냥 클럽에서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번 붙어가 보시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른손의 느낌을 가지고, 물론 공을 칠 때는 살짝 말리긴 하겠지만, 거기서 왼손은 최대한 놔두시고, 오른손이 리드를 하면서 공을 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은, 지금 왼손에서 뭐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치키닝이 발생하시는 분들, 좀 고쳐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영만 선생님. 드라이버나 롱하나를 칠 때 체가 너무 뒤로 빠진다는데 문제 있는 건가요? 키가 작아서 체가 좀 긴데, 점점점 하고 질문을 다시 올려주셨어요. 드라이버 칠 때 너무 뒤로 빠지는데 문제 있는 건가요? 키에 비해 체가 좀 긴데, 흐흐. 플랫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사실 드라이버를 잡으실 때 키가 크신 분들보다 손의 위치가 훨씬 더 낮아지겠죠. 자, 키가 커. 뭐 한 2m 돼. 그러면은 셋업 자세가 손의 위치가 이 정도 될 거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손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백스윙 갈 때 그 키가 크신 분들보다 사실 플랫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적을 받으시는 건가요? 우리 영만 선생님? 그래서 플랫하게 돼서 뭐 구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은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훅성이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구질 변화, 아니면 공을 잘 못 맞히겠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손이 떨어지면서 약간 샤프트 플레인이 백스윙 탑에 가면은 낮게 만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 자세가 많이 안 이쁘다고. 공은 잘 가는데. 네. 보시기에 막 어깨 밑으로 이 정도 떨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느낌에? 백스윙 탑이 영상을 찍어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면은 그냥 어깨의 위치, 그냥 이 어깨 라인하고 이 상박이라고 하죠. 상박의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하고 어깨 라인하고 자연스럽게 맞았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프로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원플레인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는 선수들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안 이뻐 보인다기보다 그냥 똑바로 가시면은 그냥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영만 선생님. 저 노란 옷 입은 사람만큼 키가 자꾸 뚱뚱하시나요, 혹시? 제 영상에 보이는 노란 옷 제 정도로 뚱뚱하거나 짧나요? 영만 선생님? 아, 저런 몸의 체형은 진짜 백스윙이 플랫할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 있는 노란 옷처럼. 아, 164. 아, 그러시면은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더 드는 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드는 게. 그 드는 거보다 플랫한 게 훨씬 더 좋아요. 요런 체형들은 요런 식으로 좀 백스윙이 플랫하게 움직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미셸렌드 저렇게 배를 돌리면서 낮게 움직여도 괜찮은 거예요. 자, 요 친구, 지금 요 노란 줄줄이 요 친구보다 백스윙 탑이 낮으신 것 같으세요? 요 친구보다? 여기보다. 네, 여기보다. 남자지. 여자가 저런 몸 만들겠어? 여자면 저렇게 만지겠어요? 박프로가? 네, 난 그런 거 안 하지. 이해되세요? 요 정도까지 올라오시는 거 괜찮아요. 네. 아, 비슷하시면 괜찮습니다. 아, 비슷하면 괜찮아요. 네. 네. 전혀 높이실 필요 없으세요. 자, 요 정도. 예? 아, 잡을 때마다 좋아.
쟤는 그냥 여기 잡아도 되고 저기 잡아도 되고 요 정도 요렇게 좋습니다. 느낌 나죠? 예. 네. 유튜브에 요런 거 찾으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핸드폰으로 친구 데려다가 찍은 영상인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 영상 있어요. 보고 한번 참고하시면 체형별 레슨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배 많이 나오신 분들은 배 잡아드리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하나, 둘. 오케이. 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야구 안 끝났나 아직? 네. 조금 더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시네. 푸른문바다님은 나갔다가 옷 갈아입고 어디 계시는데 옷 갈아입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지? 근데 키엔루루 형, 형 왜 여자분 아이디예요? 딸 아이디라 그랬나? 아, 이겼어요, 형님? 아유, 알겠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 코알라 형님. LG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 네, 창피하잖아. 쪽팔리니까, LG 팬이고 쪽팔린데 버릴 순 없고. 네, 암튼. 아, 형수님 아이디. 오케이.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아, 궁금한데 저희가 질문 놓쳤거나, 비드래곤, 안녕하십니까, 경룡아. 춘천에 왜 갔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왜 갔어? 아, 아프리카 아이디 해킹 당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 형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불법 도박. 이제 성과장도 한번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 TV를 처음 보는데, 생전 처음 보는데, 아이디가 있다 그러는 거야. 그 뭐야 주민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거 해서 확인을 하니까 있다는데 그거 한번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그러면 풀어줄 거예요. 네, 전화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별일 다 있구만님. 골프를 중에 파스루를 화단에 들어갔는데 캐디님이 모발 타라고 하더라고요. 해제된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라운딩 중 처음 들어서. 대부분 캐디분들은 화단에 들어가면 그냥 모발 타라고 해주고 드롭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로컬 룰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대회마다 아니면 그 골프장의 그 로컬 룰, 그 골프장에서만 만들어진 룰. 그래서 그 화단 같은 경우는 로컬 룰이 적용을 받는 데도 있어서 아마 캐디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꺼내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적용이 안 되면은 물론 당연히 드롭을 하려면은 벌타를 받고 드롭을 해야 되겠죠. 네. 병룡이가 얘기해줬네. 로컬룰에 의해서 무벌타 드롭이 가능한 거예요. 네. 로컬룰은 그 골프장에서 정한 룰이야 그냥. 네. 자, 아인리스트님께서 먼큐님 질문부터 해드릴게요. 키가 187인데 라이각 피팅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실 수도 있고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이각 피팅은 그 간단히 집에서 간단히 혼자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아이언 소울 부분에 검정 테이프 그 테이프가 파나? 아, 팔지. 네, 라이각 체크할 수 있는 그 테이프가 있어요. 아니요, 그 자연 테이프로도 괜찮아요. 검정 테이프, 전기 테이프 같은 경우도 붙여도 되고 그 소울 부분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공을 딱 쳐보시면서 그 지면에 딱 스쳐 지나가는 표시가 그 절연 테이프에 나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힐 쪽으로 쏠리는지 토 쪽으로 쏠리는지 센터에 있지 않고 양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라이각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셀프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비드래곤 뭐라고 쓴 거야? 항상 락커룰이 무섭다고? 락커? 아, 켄룰님 별풍 3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갑자기 왜?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너무 안 나오지, 오늘? 아, 맞아요. 형이 그렇게 조금 코를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유, 코 뚫었네, 오늘. 예. 네. 재훈이 형, 감사합니다. 아이언 훅이 가끔 나는데, 다운스윙이 문제인가요? 문제겠죠. 다운스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백스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몸을 잘 유지를 못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아이언이 가끔 훅이 난다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끔이면. 10개 중에 2개 정도 훅이 난다. 그 정도의 미스는 프로들로 다 하는 거니까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리산 맑은 물님이 프로님들 KPG 정회원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거죠. 왜냐면 1년에 바뀌었나? 인원수? 60. 60. 1년에 60명. 1년에 60명만 될 수 있어요. 합쳐서? 30, 30인가? 그래서? 50, 50인가? 그게 바뀌었는데, 요즘에. 1년에 하여튼 100명이 안 돼. 네. 1년에 100명이 안 돼요. KPC 그 정의원이 될 수 있는. 사법, 아니, 7대 국가고시. 중에 하나요? 어렵다고. 그 중에 하나. 네. 어? 사법고시, 행정고시, 면허시험. 뭐, 그렇게 해갖고. 또 뭐 있어? 뭐 있잖아. 네, 아무튼. 네.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성님들 힘드냐고. 괜찮아요. 아, 김국진이 그 프로 딸려다가 네, 도전하다 포기했죠. 안 돼갖고 이혼하고.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뭐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골프에 너무 매진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였었잖아. 진짜 미친 듯이. 서원 하이 묵자님 똑사이 타이어네가 뭐야? 똑사이는 알겠는데 타이어. 아, 똑사이가 타이어라고. 아, 타이어. 태국어. 아, 똑사이 태국어 맞습니다. 네. 다시 어려진다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걔 형은 진짜 하면 안 돼. 네, 형은 하면 안 돼요. 형 몸은 형 그냥 지금 하시는 일이 그래. 되게 그냥 천직 같아요, 형. 진짜 그 잘했어. 아동부 잘하게 잘했어. 네. 형 골프 쳤으면은 아유, 지금 뭐 별풍선 100개 쏘지도 못해. 네, 아동복 개 왕들의 김 형님. 키엘루루 여러분들 아동복 필요하실 때 키엘루루 이용해 주시고요. 네. 여자 프로들은 월요일 날 오고요. 요즘 오디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재미있고 레슨 잘하는 프로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를 좀 더 오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2005년 당시 아니카 스렌스탐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빌더 깜짝 놀랐다고. 대회 기간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웨이트장을 찾는 유일한 선수였다고. 요즘엔 진짜 많이 하죠? 요즘 진짜 많이 네, 하고. 요즘엔 진짜 많이 해요. 그 소렌스탐이 한때 약물 복용, 남성 호르몬을 먹는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이런 턱걸이가 신체 구조상 되게 힘들고 턱걸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렌스탐 턱걸이 하거든요. 턱걸이 하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뭐 아 남성 호르몬을 뭐 맞지 않나 뭐 이런 그 루머가 약간 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네. 최용림 씨, 개그맨 최용림 프로죠. 네, 신여대 깜짝 1위, 1라운드 1위 하셨는데 두 번째 라운드에서 잘 못 치셔가지고 15인가 하셨을 거예요. 첫 대회 때. 네, 우승 하신 건 아니고요. 잘 치시는 분이죠. 네, 최용림 프로도. 인도 끊으려고 하는데 미 PGA 출신 헤드 프로님도 계시던데 대단한 건가요? 물론 아니, 그 프로님이 대단하실 수는 있지만 네, 더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 프로님도 대단하지만 뭐 KPGA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어떤 프로님을 선택하시던지 여러분들과 프로님의 어떻게 보면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 주시는 프로님이라도 나랑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다른 분들은 못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일 다 있구만님 어디서 연습하시려고요? KBS 0430님 저희 둘 다 총각이에요. 네,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은 기구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동도면 오류동이잖아. 동도면은 그 장활용 프로님이 계신 데인데 동도 센테리움 맞죠? 네, 동도 말고 센테리움. 동도 건너편에 아, 뭐 조그만 연장 하나 있는데 옛날에 컸던 거 동도 앞에 경인 연장 있는데 거기 역사가 되게 오래된 연장이죠. 거기 제 후배가 하는 연장이에요. 윤예중? 윤예중 프로 아버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아주 마음 편히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윤예중 프로 골프클럽 H 윤예중 프로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경인 연습장. 골프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냐고. 한 20년 되셨죠? 네. 네 저도 한, 네,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됐구나. 좀 늦게 했으니까 저는.
구토 대장동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오늘도 방이동에 계시는 거 아니시죠? 아, 방이동에 계시네. 네. 방이동에 아, 스크린 치시고 계신데. 아, 진짜로? 응. 방이동. 구토 대장동님 집이 방이동이세요? 잠실이나 송파 이쪽이세요? 저희 질문 하시자마자 저희 바로 레슨 진행합니다. 네, 질문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냥 토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 스크린 끝내고 퇴근 중이시라고? 대기 그 근처세요? 송파? 방이 잠실? 아, 통합동 가까우시네. 람세스 좋아요? 람세스? 구토대장님 람세스 좋아요?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거. 람세스 좋아요? 뭐 하는 데예요? 여친은 있으세요? 네, 여친 있죠. 네, 둘 다. 저희가 뭐 그렇게 어디에서 빠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뭐 여자친구 한 12명씩 있는 거죠. 아, 그쪽에서 제일 좋다고. 람세스. 얼마나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 아, 됐어. 레슨아, 이제. 자,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형은. 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긴 지가 언젠데. 혹시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누가? 형수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아, 있다 그러는데 뭘. 나 없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 뉴벨레. 뉴벨. 뉴벨레 아니라고. 지금 열 번을 보는데 뉴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읽어주던가, 어? 저분이 닉네임을 바꾸던가 그치, 할 만한데, 아, 서로 안 한다. 서로 고집 있는 거지. 어, 서로 안 해. 스왈로비스키처럼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왈로비스키는 도대체 누군가요? 예? 스왈로비스키는 그거 아닌가요? 보석? 아, 주얼리 만드시는 분? 제가 그분 스윙을 몰라서. 스왈로브스키, 아, 내가 아니, 그분 스윙을 몰라. 종로상가에서 귀금속 하시는 분, 스왈로브스키. 아, 뭐지? 무슨 보석이지, 그게? 제이미 보석. 제이미 스왈로브스키.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세들로스키겠지. 스왈로브스키가 아니라, 형님. 세들로스키. 아니, 그 보석 참 좋잖아. 아, 이 형, 진짜. 가끔씩. 진짜인가 싶기도 해. 아, 그니까. 아, 난, 노니는 TGM은 태현이 형 진짜, 방송 중에 중계, 고급지게 중계하고 있는데, US푼 중계하는데, 아, 아담 스컷이 쓰는 퍼터가 뭐죠? 롱빠따입니다. 이런 거 하고 난 진짜 환장하겠어. 아. 너무 하이야. 조금 장난인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형이 갑자기, 아 진짜 저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장난인 줄 아는데, 네. 아, 롱빠따. 그리고 세들러 헤드스피드는 저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형 그게 아니고 브롬스티 309마일은 말이 안 돼. 무슨 309마일이야. 140마일에서 150마일 차이겠지. 아, 입가리면 고수님 안녕하십니까? 입가리면 고수님 여의도 어디서 물장사예요? 여의도에서 카페 하시는 분 아니야? 여의도 카페 알아요? 알죠. 저 자주 가요, 카페. 여의도 카페? 네. 네네. 아, 입가리면 고수님 가게도 한번 가보고 싶네, 카페. 아, 맨하탄. 가게 이름이 맨하탄 21이에요? 한번 가야 되겠다. 아, 21 건물. 저 여의도 자주 가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 아, 정말요?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입가리면 고수님. 저 진짜 여의도 자주 가는데. 진짜. 아, 그런 이름들의 카페들 많죠, 여의도에. 네, 물망초, 이런 것들. 아, 질문 안 할 거야, 지금? 지금 이게 재밌어서 다들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 이런 대화가 재밌어서? 왜 질문해?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 소리가, 예, 오늘 한쪽만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방송하고, 네, 내일부터, 좀 이렇게 딱 해서, 고쳐서, 다음 주에는, 네. 그래, 의장님은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걸레질을 해야 돼요. 어딨어, 의장. 응, 아주 걸레질 하시고, 아, 지대사랑이님의 써주신 게, 과도한 웨이트가 우주의 성적 부진의 이유. 아, 아닙니다. 여자.
이번에 또 오늘 하나 떴어요. 타이거 우즈 여자 관련해서 오늘 하나 떴는데 그냥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네요, 사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입가리면 고수님 클럽을 사셨는데 G가 S랑 없을 수 있어요. 초급자 클럽 같은 경우들은 피칭 뭐 G, A, 뭐 S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상급자 이상 클럽 가면은 사실 피칭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지를 그냥 뭐 52도나 56도 또는 58도 이런 거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위에 질문 있지 않았어? 그 위에? 안녕하세요, 위에? 아니야, 밑에. 아닌가? 별일. 자, 별일 다 있구만요.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탄도를 낮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어제 바람이 무지 불어서 고생했거든요. 예. 네. 당연히 탄도를 좀 낮게 치는 게 훨씬 바람이 불 땐 유리하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공을 낮게 치려고 의도적으로 스윙을 바꾼다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그 전체적인 스윙의 그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바람이 부는 날은 클럽을 1인치 정도만 좀 내려잡게 되면 조금 더 탄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겠죠. 어떤 스윙을 손보지 마시고요. 클럽만 1인치 정도만 내려잡고 플레이를 하시면 탄도가 좀 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운동할 때 연습할 때 제주도 출신 프로들 보면 제주도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 출신 프로들 공 탄도가 진짜 그냥 서 있으면 그냥 머리로 치는 그냥 우리가 서 있으면 그냥 이 머리 드라이버를 치는데 이 머리 탄도로 막 날아가는 그런 프로들도 막 있었어요. 되게 낮게 치시는 프로들 바람에 이기려면 많이 띄우시는 것보다 낮게 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구토대장정 형님이 엘보 부상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엘보 부상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일단 이거죠. 지금 박재성 프로가 가르치고 있는 클렉스 파워. 이거죠. 네. 엘보 걸리신 분들 바르고 1분만 있으면은 원상태로 돌아와서 골프 칠 수 있다는. 약장수처럼 왜 그래? 플렉스 파워.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선전해. 근데 진짜래. 전 엘보 아픈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플렉스 파워를 바르시든지 아니면 진짜 좀 쉬셔야 돼요. 아니, 많이 쉬셔야 돼요. 정말 통증이 없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회복이 안 되셨는데 계속 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잘못된 동작, 엘보에 과부하를 걸리게 하는 그 유발되는 동작을 바꾸시던가, 예,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부상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돼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이 골퍼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과도하게 했는지 정체가 커졌다. 어프로치 할 때 용철장님이 10, 20, 30 기준은 어느 정도에 맞추겠는데 15, 25, 35, 5단위가 맞추기 힘들어요. 요령이 있을까요? 용철장님, 저희도 5단위로 안 맞춰서 쳐요. 저희도 5단위로 안 맞춰서 치지만 그래도 용철장님이 질문을 하실 거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10, 20, 30 나눠 치실 때보다 5단위로 맞춰 치시고 싶으시면은 그립을 조금씩만 짧게 잡아보세요. 짧게 잡고 한번 굴려보세요. 어프로치를 해보세요. 네, 그립을 똑같이 잡고 스윙 크기를 손보시지 말고 20에서 칠 때보다 좀 더 짧게 잡고 30에서 칠 때보다 조금씩 짧게 잡고 한 마디 정도 짧게 잡으시면 거리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KTV 저 KBS 좋아하죠. 네. 이혼 조장 골프 방송이라고. 우리가 이혼하라고 그랬어. 네. 자, 이카르면 고수님이 샌드랑 G는 무거운 걸 쓰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무거운 거를 쓰는 것보다 스윙을 할 때 이 스윙의 밸런스, 헤드 쪽의 무게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어프로치를 할 때 좀 더 편하거든요. 풀스윙 할 때는 그 헤드가 좀 가벼워야지 헤드 스피드를 많이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거고, 개베지나 샌드 이런 건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짧은 거리를 치기 때문에 풀스윙을 하지 않죠. 세게 휘두르지 않죠.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좀 더 느낄 수 있게, 그린 주변 쉽게 잘하려면 헤드 무게를 좀 더 많이 느껴야 되거든. 초급자 아이언에 딸려 나오는 그 샌드나 개베지나
이런 거보다 사실 일반적으로 따로 구입을 하시는 웨지가 헤드 무게가 무거운 게 맞죠? 네. 네. 그 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김태현 프로님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초급자 그 웨지하고 일반적으로 그 웨지를 따로 구매하는 웨지하고 가장 무게적으로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일곱자님이 탄발지가 1년이나 됐는데 무슨 얘기야? 팔찌? 아니. 아니, 그럼 부상, 팔찌 얘기하신 분 계셨는데? 부상 질문하셨는데? 부상 질문을 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다가 탄발찌가 뭐야? 수술을 해야 좋냐고? 아, 손가락. 손가락 부상이 있으세요? 아, 이걸 탄발찌라 그래요? 근데 이게 골프 때문에 생기신 거예요? 아, 골프 때문에 생겼다. 오른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 네. 아, 그래요? 이 부분도 사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있겠지.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게 왼손? 고정하고 치시는 분 아니에요? 아, 왼손이? 왼손 이 인터로킹 잡으세요? 혹시? 왼손 검지라고 그러신 거 아니야 지금? 검지니까. 인터로킹 그립 잡으세요? 아, 왼손. 인터로킹. 아, 그거 병원을 잘 골라서 가야 돼요. 제가 연습하다가 손가락이 여기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공을 칠 때는 자꾸 이제 힘을 좀 많이 줬는지 자꾸 붓고 아파갖고 그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되게 좀 큰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의사가 손가락을 딱 보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아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인대가 말려 들어갔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살면 안 되냐고 이걸 놔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진지하게 아 코를 팔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접혀지지 않으면 코를 파낼 수가 없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아, 안 내보낼 거야. 그냥 얘기하세요. 네. 안 내보낼 거야. 별풍 환불점. 고추 말굴 관심 받고 싶어? 쌍욕을 한번 해줄까? 돼지 싫으면 나가든지 조용히 하고 있어. 자, 말씀하세요. 네. 아, 그랬다고. 아, 그랬다고? 자. 말 똑바로 안 해? 야, 이거 아이디 추적 좀 해서 주소 좀 보내. 전화번호하고. 매니저들 있지? DIDGURWLCC. 요거 아이디하고 주소 보내라, 바로. 카톡으로 보내라. 자, 엎어치기가 안 고쳐지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핫크크님. 의핫크크. 알려주세요. 아, 어마어마하게 많지? 엎어치는 거를 교정할 수 있는 딜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뭘 알려드릴까요? 엎어치는 거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아, 지사님은 아까 뭐 질문하시고 나가셨나? 여보. 아, 새끼손가락이 아픈다고. 네. 엎어치는 거 방지할 수 있는 일단 엎어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스윙 때 정확성이 나쁘지 않으면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스윙 때 뭐 이렇게 역속 추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올바로 백스윙을 했는데도 뭐 그렇다면 하체 리드보다는 상체가 먼저 힘을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두 가지 정도 드릴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건 다운스윙 드릴이랑 똑같은 건데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그 엎어치는 동작이 나오는 분들은 하체 리드보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 전환할 때 손을 당기는 게 훨씬 빨라요. 이래서 엎어치는 동작들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 백스윙 탑에서 손을 끌고 내려오는 건 손으로 손의 힘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왼쪽으로의 방향 전환, 왼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만들어지면서 클럽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엎어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양발을 모아놓고 이건 다운스윙 드릴인데 백스윙 틀었다가 왼발을 디디면서 딛고 나서 스윙을 할 수 있게. 자, 백스윙하고 왼발을 딛고 나서 클럽을 휘두를 수 있게. 요 타이밍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백스윙 올리고 왼발을 딛고 나서 휘두를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습 스윙을 할 때요. 몸 풀면서도 자꾸 그 클럽이 안쪽으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클럽을 이렇게 두 개를 들고요. 한 손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미지를 그리세요. 백스윙 올렸다가 클럽이 뒤쪽으로 쳐져서 내려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그려서 연습을 하게 되면 퍼치는 동작을 좀 교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엎어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공을 우측으로 쳐내시는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타겟보다 우측으로 일단 보내서 약간 드로우성의 구질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공을 너무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면은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 사실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쳐낼 수가 없거든요. 네.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으로 공을 보내시는 연습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 되게 심각하신가 봐. 손가락이 아까 오른손 새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분 다른 분이신가? 네. 왼손 검지가 사실 매번 칠 때마다 아프면 어떻게 뭐 잡는 거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윙 중에 조금 안 좋은 동작이 분명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시 나을 때까지 기다려도 스윙을 똑같이 하시고 계시다면 더 계속 안 나을 텐데 그거는. 네. 그래서 저 그 정말 내보낼까 이거? 잘가 죽여버릴까 보다. 따영. 그러니까 그런 거 스테로이드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겠는데 아직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스테로이드? 네. 그거 그냥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 아니야? 통증만? 계속 맞고 아픈데 계속 하면 똑같아질 텐데. 분명 왼손 아까 검지라고 그랬지? 검지가 아프시면은 그립을 잘못 잡으시거나 아니면 힘이 너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쏠리시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검지를 안 잡고 칠 수도 있지 않나? 왼손 검지를 안 잡고? 안 잡고 칠 수도 있지. 왼손 검지를 안 잡고 쳐보셨어요? 왼손 검지 손가락 떼고 이렇게? 조던 스피스도 그립 잡을 백스윙 올라갈 때 보면 조던 스피스도 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조던 스피스도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쳐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자주는 네, 맞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조심하시고. 자, S2001 웨이트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쳤다 하면 열리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쳤다 하면 열려요. 둘 다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거나 스윙 궤도가 일단 우측으로 많이 열린다는 거는 출발도 우측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클럽 페이스 맞아요? 맞나요? 자, 임팩트 때 공이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타겟 방향에 그대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왼손에 날로 친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돼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는 건데 자 왼손의 로테이션 동작을 조금 더 과감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오른손을 이 왼손 뒤에 잡고 이렇게 잡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공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비틀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뒤로 잡고 공을 칠 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왼손 혼자 안 되면 오른손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예요. 공을 칠 때 그립을 제대로 잡지 마시고 그대로 맞을 때는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덮이겠죠? 자, 그립을 잡을 때 왼손 그립을 잡고 오른손이 왼손 뒤로 들어갈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대로 더 비틀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맞을 때 제대로 맞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헤드가 이렇게 덮여 맞으면서 클럽 페이스를 로테이션 하는 느낌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대로 왼손에 날만 가지고 계속 클럽 페이스가 열려 가시는 거니까 클럽 페이스 컨트롤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 스윙을 해보시다가 아, 그 돌아가는 느낌을 잘 느끼시고 그 다음에 공을 한번 쳐보시고 뭐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 스트레칭 해달라뇨? 그거? 그거도 스트레칭을 해? 또 다른 뒤로 쫙 당기세요. 뭐야? 아 이렇게 뒤로 쫙 당기 이렇게. 자,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십니까? 오래 쉬어도 저거 누구세요? 오래 쉬어도 어? 위에. 아니 잠시만. 그 방아쇠 수지증 진짜 오래 가는 분들은 오래 가요. 예. 네.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힘을 가장 빼는 게 중요한데 힘 그렇게 쥐고 있으시면 안 된다니까. 그 입가리면 고수님 그 매치 추천해 달라 그랬잖아요. 뭐 요즘 나오는 클럽 다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키 웨지 쓰고 있습니다. 저는 김으로 프로도 보키 쓰고 있죠. 아니요, 저 캘러웨이요. 캘러웨이도 좋고 보키도 좋고. 맥데디. 여러 뭐 다 좋아요. 맥아빠. 캘러웨이. 캘러웨이 제품 아니면 타이틀리스트 웨지 전용 웨지들은 다 요즘 괜찮아요. 샤프트 다골 S200 쓴다 그랬죠. 샤프트로 똑같이 S200 아니면 웨지 플렉스 샤프트 써도 상관없고요. 웨지 플렉스가 S200하고 비슷해요. 클리브랜드 요즘 좋아요. 네. 좋죠. 근데 저는 잘 안 써서 모르 예전에는 진짜 명품이었는데 옛날에 클리블랜드 썼는데 명품이었는데 588 588였지? 응. 왜? 아니야. 클리블랜드 588 왠지 참 좋았는데 요즘은 보기 힘들죠? 없어졌죠? 아, 588 웨지를 만든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588 웨지를 만든 사람이 588이 없어졌지? 없어졌어요. 588이 없어졌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아, 다른 588 로저 클리블랜드 아니야? 588을 만든 사람이 어디로 갔지? 아니야? 로저 클리블랜드? 아무튼 딴 데로 갔어. 딴 회사로. 아 잠깐. 아 이상 소리 하지 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채팅창 왜 이래? 뭐 어디가 588이 아직 영업한다고? 클리블랜드 588이? 무슨 소리야? 사천가 뭐 무슨 소리야? 클리블랜드 588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 캘러웨이로 가면서 그렇지. 캘러웨이가 왜 찍어 굉장히 좋았지. 그래. 캘러웨이 갔다니까. 자, 진짜. 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분위기를 그래. 갑자기. 모델명을 얘기를 해가지고. 클리브랜드가 맥데디 만들었지. 그렇지. 그렇죠. 자, 588을. 그래서 클리브랜드. 아, 클리브랜드 그래서 확 죽은 것 같아. 그래. 맥아빠 2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웨지는 그냥 캘러웨이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보키도 좋긴 하지만 보키보다 캘러웨이가 편해. 예꾸랑님이 비거리 늘리는 웨이트 운동법이 있을까요? 질문하셨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있지. 웨이트는 어떻게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건. 비거리 늘릴 수 있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 진짜로 이 힙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힙 둔근. 들어와? 아, 더러워, 씨. 여기. 들어와? 들어와? 집에서 진짜 장난 아니고, 농담 아니고, 딱 누워서요, 손등에 힙을 이렇게 딱 깔고, 딱 이렇게 누우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힙을 이렇게 엉덩이를 손등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것처럼 힘을 줬다 빼시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한 발씩 들고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이거 진짜 오래 못해요. 저도 막 떨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 둔근 쪽에 딱 힘을 딱 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되니까 이런 거 하시면 진짜 좋아요. 18일째 똑사이님이 스쿼트 100번씩 하는데 근데 거리가 안습이라고.
스커트를 하니까 그렇지. 스쿼트를 해야지. 스쿼트는 입는 거잖아. 그리고 스쿼트를 100번씩 하니까 그나마 그 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스쿼트를 100번씩 안 한다. 그럼 거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 지금 18월째 독사님은 100번씩 하니까 그 정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비거리 늘리시는데 힘이 있어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잘 못 내시는 분들은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스윙을 그냥 연습 스윙을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보세요. 한 손을 가지고 그러면서 오른손 한 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휙 소리를 느껴보시고 반대로 왼손도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이렇게 스윙을 자꾸 많이 하시다 보면은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이 잘 느껴질 거니까 그렇게 한 손으로 연습 스윙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별리나이쿠마님이 7번 기준 스트레이트 구질이랑 롱클럽으로 갈수록 포지션 슬라이스가 나고 8, 9핀은 살짝 왼쪽으로 휘는 건 아니고 애초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엎어치고 계십니다. 스윙 궤도가 아웃인이겠죠. 그쵸? 스트레이트 구질이면은 클럽 페이스 맞고 아웃인. 그래서 약간 드로우를 내실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누구였지? 별릴리 아이쿠마님? 의도적으로 드로우 구질을 낼 수 있으세요? 네. 드로우 구질을 낼 수 있으시면 좋은데 안 된다고. 클럽 페이스를 평소보다 살짝 열어놓고 한번 네. 살짝 열어놓으시고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으시고 스윙 궤도 클럽 페이스를 살짝 인해서 아웃으로 이런 식으로 둘러내시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둘러내시는 느낌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사실 스탠스를 좀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라인을 그 우리가 공을 칠 때 타겟 라인을 하나만 잡아놓지 마세요. 되게 바보같이 치시는 건데 10개를 치건 100개를 치건 다 똑같은 방향이 나온다면 이게 지금 공이 나가는 라인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클럽 헤드의 움직임도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스틱이 하나 있으면 스틱을 이런 식으로 한번 깔아놔 보세요. 스틱을 그쵸? 그래서 안에서 최대한 바깥쪽 이 노란 라인으로 클럽 헤드가 자꾸 움직이는 느낌의 공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은 원래가 똑같아. 근데 이러한 스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스틱을 놓으시고 아, 저 스틱 방향으로 내가 공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틱을 이용해서 한번 궤도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별일 다 있구만님 알아두셨죠? 스틱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연습할 때도 그냥 내가 계속 똑바로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라인대로 그대로 보내시려고 하시면은 그렇죠.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에버러지 형님께서 질문하신 거 4번 5번 아이언만 끝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요. 똑같은 지금 김윤호 프로가 지금 별일 다 있구만의 질문을 받고 레슨한 그 내용이랑 거의 흡사한 거죠. 저는 스틱이 있으면 저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키앤루님, 백스윙 시 순서가 헤드, 손, 어깨라는데 어깨 기준으로 동시에 하는 느낌으로 백스윙 하는 건 나쁘지 않죠?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대답은 네!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태광에서 전반 37 치고 있는데 후반에 61을 쳤다고? 말이 돼? 아, 키앤루니 형이 전반 37대를 칠 생길 실력이 아닌데. 그런 데가 어떻게 61을 쳐, 어떻게. 말이 돼, 저게? 전반에 한 뭐, 5번 홀까지 37타를 친 거 아니었을까? 말도 안 돼. 아니, 굴렸어? 퍼터만 갖고 공 쳤어? 네, 버리지 형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놓친 질문이 없어요, 오늘은. 거의. 18일째 뚝쌤이 뭐라 하죠? 아래? 아니구나. 오늘은 거의 놓친 질문이 없는데. 아이언으로 얼마나 나가시냐고. 저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170야드 정도 보고 쳐요. 네. 그분 나가셨어? 나가셨어요? 155m 정도?
아, 별일 다 있구만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뭐야, 키에누는 질문 답해줬잖아. 네. 네. 하고 잘못 답해줬잖아. 어깨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키에누는 형. 네. 형님 질문에 대답은 네. 이거예요. 동시한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되게 방송 참여 많이 하신 분 누구 계세요? 오늘 입가리면 고수. 아, 퀵뼈 한번 쏴주세요. 네, 입가리면 고수. 소리가 선생님. 오늘 방송까지는 좀 안 나올 거예요. 아, 나. 아, 마이크 켜고 있는데? 오늘 방송까지는 좀 안 들릴 거고, 다음 방송부터는 잘 들릴 거니까,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네. 자,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십니까? 어제 우리가 어택앵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자, 어택앵글 얘기했었는데, 어택앵글 가파르게 내려가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아, 요거 질문 하나 있네요. 네. 어프로치 특정인 탑볼을 줄일 수 있는 팁 하나 없을까요? 탑볼을 줄일 수 있는 팁. 아, 어프로치를 할 때 몇 네. 메타 정도 그린 주변에 치핑을 하는 거예요? 피칭을 하는 거예요? 치핑은 굴리는 샷을 하는 거, 피칭은 띄우는 샷을 하는 거. 어느 거를 할 때 뒷땅이나 탑볼, 아시는지. 탑핑을 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어프로치 할 때 공을 이렇게 띄우려고 뒤에 이렇게 체중이 남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뒷땅 아니면 탑핑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머리 때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웨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운블로가 됐었을 때 훨씬 더 공을 잘 띄울 수가 있어요. 다운블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웨지가 많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특히 로프트가 더 많이 누워 있는 클럽들은 시각적으로 페이스 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풀려고 그래. 숟가락도 아닌데 왜 자꾸 퍼? 푸지 말고 과감하게 다운스윙, 다운블로가 되도록 쭉 내려보세요. 과감하게. 그러려면 체중 자체가 오른발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실려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왼발을 꽉 빗어 놓고 오른발을 뒤에서 왔었을 때 오른발의 뒤꿈치를 이렇게 떼도 돼요. 이렇게 뗀 상태에서 왼쪽에 딱 걸어 놓고 과감하게 한번 바닥 쪽으로 퉁 이렇게 내려보세요. 또는 바닥에 못이 하나 이렇게 튀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엣지 부분보다 뒷면 솔 부분으로 그 못을 그대로 박는다. 내가 못이 이런 식으로 툭툭 내려가야 못이 박힐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과감하게 툭 이런 식으로 한번 못을 박아 넣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네. 과감한 다운블로우로 탑핑 치지 않고 정확한 컨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야구 끝났나? 솔리드한 거죠. 오또리 재훈이! 우리 재훈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근무 잘 하셨습니까? 네. 못 박는 느낌. 이렇게 못 박는 느낌. 그래서 쉽잖아. 그냥 공이 못이라고, 공 뒤에 한 2cm 뒤에 못이 하나 나와 있다 생각하고 퉁 이런 식으로 한번 툭 박아보는 거야. 오른발은 사실 여기서 체중이동, 우리 거리 많이 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웨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은 그냥 편하게 있고 왼발을 딱 기다 놓고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과감하게 툭 내려쳐 보는 거죠. 하나, 퉁, 이런 식으로. 공 박는 느낌으로. 일하고 방송도 하고 힘들겠죠? 오또리님이 서울 한번 올 때 우리랑 방송 한번 같이 하자. 어? 재훈아, 우리랑 방송 한번 같이 하자. 서울 올 때 한번 올라와. 어? 오또리 특집 한번 마련해 줄게, 우리.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휴가철에 경포도에 가서 레슨 강릉가?
경포대에서 벙커샷 특집을 한번 할까? 강릉 가? 강릉 가갖고 경포대에서 벙커샷 특집. 네, 상관없습니다. 이까리면 교수님. 외집에 올 때 오른발에 두라고 했던데, 왼쪽, 오른쪽. 오른발에 두는 거는, 공을 오른발에 두는 건 사실 되게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요즘에는 거의 가운데 놓고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발에 놓을 때는 사실 공을 띄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 오른발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린 주변에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 네. 못 박기 벙커. 못 박기는 벙커에서 더 잘 돼. 정말로. 벙커에서 못을 박으려면 요 날로 박는 게 아니라 뒤로 박는다 그랬잖아. 벙커는 진짜 그대로 들어서 과감하게. 그대로 들어서 과감하게. 그렇게 되면 모래가 두껍게 파지지 않고 못을 박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모래가 얇게 따져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러고 말 거 아니잖아. 하나, 퉁 치고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얇게 따져요. 네, 예꾸랑님, 3개월 초보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 먼저 골반 터는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3개월 초보면. 3개월 초보분. 저는 3개월 초보를 하시면 골반 턴 의식을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개월 초보면 제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이 팔의 동작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을 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공을 맞추기도 쉬울 거고, 그 팔에서 나오는 스피드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팔로 팔 동작을 잘 익힌 다음에 몸 동작을 점점 같이 믹스해가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초보분이시면 골반 턴을 먼저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렇게 돼. 그래서 슬라이스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반, 나는 골반만 이렇게 여기서 상체 놔두고 골반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골반을 움직이면서 상체는 놔두고 골반을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여지는, 손은 가만히 있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는 거지. 네. 같이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자, SYNS11님, 퍼팅 시 거리는 맞는데 라이가 먹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라이를 너무 많이 본 거죠? 아니, 라이가 없는데 라이를 보셔서. 그러니까 없는 라이를 찾아내서 하시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퍼스를 남기고 아마추어 분들 이거 넣으려고 없는 라이를 막 살펴. 찾아내. 아, 이건 100% 오른쪽, 왼쪽 조금, 오른쪽 조금, 그냥. 센터 보고 쳐도 되는데, 좀 오른쪽인가, 왼쪽, 언니 약간 왼쪽이 좀 있죠? 없다고? 혹시 있으면 어디야?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면, 왼쪽을 보고 치는. 그래서 없는 라인을 만들어서, 없는 브레이크를 굳이 찾아서 치다가, 그런 경우들이, 추천 꼭 눌러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프로님 이런 적 있어요? 뭐야? 어드레스하고 내가 뒤에서 라인을 봤다? 이렇게 봤어. 이렇게 딱 보고, 오케이. 내가 한 컵 정도 이렇게 보고 딱 들어갈 거야. 근데 셋업을 샀는데 뒤에서 본 거랑 여기서 본 거랑 느낌이 달라. 여기서 되게 많아 보여. 그래서 여기서 딱 보다가 또는 뒤에서 보다가 딱 정해놓고 셋업을 들어갔는데 더 많아 보이거나 덜 보이거나 막 이럴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바꾸는 거지. 그래. 여기서 보는 게 맞겠지. 덜 보고 쳤는데 처음에 본 게 맞았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본 게 맞습니다. 처음에 본 게 맞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사실 시각적인 부분에서 뭐 주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딱 결정한 게 제 개인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느낌에 딱 섰는데, 진짜 왼쪽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보다 내가 섰을 때 경사가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진짜. 아침에? 아침에? 보이는 것보다. 아침에 저녁에. 딱 섰을 때. 아침에? 뭐 언제나. 그래? 아침에만. 딱 서는 거 아니야? 뒤에서 딱 보고 딱 섰을 때 제가 딱 섰을 때 말이죠. 언제나 잘 서. 난 건강해. 그래? 딱 섰을 때 그 보이는 것보다 경사가 좀 많을 수는 있어요. 진짜로 지면에서 느껴지는 이런 경사랑 내가 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자꾸 이제 경험을 좀 더 쌓긴 쌓아야죠. 커피 7잔님. 별풍선 10개. 아침에 섰을 때 또는 저녁에 섰을 때 별풍선 10개. 언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감사합니다. 네. 예꾸랑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 안에 계시는 분들 추천, 질찻,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그널 3군님, 별풍선 1개 감사드립니다. 유상균 프로님이 지난번에 레슨 해주신 거 제가 한번 따라해봤더니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퍼팅할 때
사실 약간 힘을 그립을 잡을 때 힘을 이 힘을 한번 써보라고 유산균 우리 유산균 막걸리 유산균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립을 잡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보래요. 그래서 그립을 딱 잡고 약간 힘을 약간 바깥쪽으로 쓰면서 그립을 잡고 스트로크를 해봤더니 흔들리는 게 조금 많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이 쓰이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좋아요. 추천 감사드리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류에이선민님, 염증은 평지인데 스탠스를 불안정하게 연습하는 뭐, 한쪽 다리를 들고 치거나 아니면 뭐 잡지책 같은 거 좀 밟고 연습해도 괜찮고. 나 진짜 그런 적 있었는데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정말로. 그래서 연습장 매트를 가지고 아예 한 발을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내려서 약간 내려가 있는 지형에서 타겟을 자꾸 바꿔가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습하실 때 특히 그 인도 연습장 가시면은 그냥 여기만 생각하고 내가 똑바른 지점이 어딘가만 생각하고 공 쳐서 저 부분에 안 가면은 아 내가 미스샷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만배 연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칠 때마다 타겟을 자꾸 바꾸세요. 근데 우리나라 인도 연습장 가시면은 그냥 그 매트 딱 예쁘게 그 틀 안에서만 연습하시잖아. 옆으로 치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셔. 물론 많이 옆으로 돌면 옆타석에 걸려서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타겟을 정말 칠 때마다 바꿔서 연습하시는 게 정말 1000배, 1만 배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 훨씬 더. 네. 그리고 이제 슬러프에서 치는 걸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잡지를 한 발에 밟고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발의 경사를 좀 맞춰놓고 연습하셔도 그 경사제에서 치는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 타겟을 바꾸시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골프 코스에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루틴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뒤에서 타겟을 먼저 정하죠. 클럽을 들고 뭐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신다든가 이런 루틴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물론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드레스 셋업을 하신 다음에 뭐 클럽을 요딴 거 왜? 아, 타겟 안 먹고 옆으로 간다고? 맞죠? 부산인다 헛소리 금지. 그 루틴, 겉맛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자, 류에이선민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정답 돌리시는 분들. 뭐, 요런 루틴들 다 하시지만, 타겟을 보시고 저기를 보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이렇게 자꾸 보게 되거든요. 타겟을. 그렇게 자꾸 루틴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냥 기계도 아니고 무슨 헬스하러 왔어? 치고, 공 나오면, 이거야 그립도 안 풀어 굵지 이렇게 공 떨어뜨리려고 치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특히 여자분들 이런 경우 많으신데 치고 아유 또 공 나오고 아우 안 나와 답답해 아주 그냥 오케이 또 그러지 말라고 좀 입가리면 고수님께서 레슨 프로님 백스윙 시 오른팔을 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넓게 가져가라는데 자꾸 좁혀진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입가리면 고수님의 스윙을 봤을 때 몸에 회전 동작 없이 팔만 번쩍 들어서 백스윙 탭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좁아지겠죠, 이 공간이. 네? 그래서 이런 오른팔을 넓히는 느낌, 백스윙 악셀 좀 넓게 가져가려면 그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으로 왼손 팔목을 딱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왼팔을 쭉 늘리지 말고 오른팔을 옆으로 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아, 스윙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왼팔은 느슨하게 두고 오른팔로 왼손목을 딱 잡고 백스윙을 오른쪽으로 쭉 늘리면서 그러면 몸에 회전이 되는 아크가 좀 커지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입가림 교수님은 손으로만 너무 번쩍 들면서 이 아크가 좁아지는데 옆으로 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 지금 일하시면서도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왼손 손목 잡고 쭉 옆으로 늘리면서 자꾸 스트레칭 하듯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이폰은 추천이 안 돼? 추천돼. 충전. 아 충전. 자, 야무진 기술자님 아이언 스윙 시 계속 페이스 바깥쪽에 맞아요. 스윙 궤도가 잘못된 건가요? 손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금 어드레스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는 공을 칠 때 내가 몸을 바짝 이렇게 들어버리면 원래 어드레스 때 잡았던 공과 몸하고의 간격이 몸이 들리면서 사실 이렇게 몸이 들리게 되면 체가 이렇게 클럽이 서지면서 지금처럼 저 공까지 클럽이 안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원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지금 영상을 보지 못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토 쪽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토 쪽으로 맞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어드레스의 간격보다 약간 더 가까이 쓰시는 경우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멀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부산입니다.
이거 시청하다가 레슨 받으러 가면 프로님이 따로 어디 가서 배웠나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치. 우리 고품격 레슨 방송이기 때문에. 아, 부사님 기분 좋네. 어? 아, 기분 좋아. 막 쏘는구나? 아! 아, 근데 다음에. 다음에. 18월째 독사님은 다음에. 진작 했어야지, 늦었어. 아이, 무사인 나인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뭐야, 지금 112 처음 봤어, 나 지금. 112. 내 마음 오른쪽 안 나쁜 당신. 아, 112. 감사합니다. 112개. 아우, 112 쏘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 귀엽네. 부사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님, 부산 어디시라 그랬지? 부산 어디 사세요? 부산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네. 루에이사미님, 팔로우가, 팔로스. 팔로도 아니고. 팔로우가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네. 골반턴을 강제로. 아, 이렇게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슬라이스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겠지, 강제로. 네, 이러면 슬라이스가 나요. 백스윙. 자, 왼발에 실어. 어제 골반 얘기했죠, 골반의 움직임. 백스윙. 자, 이 상태에서 우측을 향했던 걸 그대로 옆으로 찌르는다는 느낌으로 회전. 그 다음 피니쉬.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앞에서 보시면, 하나, 찌르고, 피니쉬.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돼야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지나치게 하체를 빨리 골반을 그렇죠? 빨리 돌리게 되면 저렇게 흉측한 모양이 나와요. 저희가 큰 내기치면 많이 하는 동작. 이렇게. 이게 진짜 긴장되면 약간 그래죠. 시합 나가서요. 시합 나가서 진짜 마지막 코를 한 17번쯤 가갖고 아 요 두월 하나 버디하거나 야 파파 딱 치면 될 것 같아. 해야 되겠다. 그럼 긴장이 없고. 긴장형 하체를 꽉 잡아두고 아니 좀 과장된 거지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아, 긴장되면 진짜 이렇게 돼요. 오히려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 뒤에 남긴 헤어가 그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스핀되면서 오른쪽에 남는 거. 골반이 그냥 빠지는 거야. 이건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중심 오른쪽 좀 더 왼쪽으로 딛어주면서 앞에서 왼발에서 딱 이렇게 쓸 수 있게. 이해 되셨습니까? 아, 부산인배님 좋은 데 사시는구나. 해운대. 해운대 그 진짜 고층 아파트 해운대 막 바닷가 다 보이고 막 이런 데 사시는구나. 우동. 우동이 좋은 데 아니냐? 몰라. 해운대고. 아, 루엔산미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112개 주셨지만 거짓말 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 2회째. 네, 한 번 더 받으시면은 2분간 퇴장. 옐로카드 2분간 퇴장. 류회이 산매님 별풍선 30개. 넘버 세븐 싸이. 산매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그런 거 봐. 거짓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채팅 금지야. 거짓말. 거짓말. 해운대 내가 알기로는 판자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나? 자, 아직 답변 못 드린 분이 계시나요? 그 위에는 없어. 다시. 커피 7잔 당연하죠. 하나 치고 그립도 다시 잡고 셋업도 다시 잡고 타겟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러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정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쳤잖아? 그러면 봐. 그러면 다시 뒤에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연습도 해봐. 다시 잡고. 잘 치는 프로들이나 고수분들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치면 진짜 몇 개 못 치거든요, 한 시간 안에. 근데 몇 개 못 치는 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라운드 가서 4시간 반, 5시간 동안 몇 개를 치겠어요, 여러분들이. 퍼트 하는 거 빼고 몇 개나 칠 것 같아요? 어프로치 하는 거 빼고. 한 50개 칠까? 맞잖아. 100개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50개에서 60개를 4시간 반 동안 친다고 생각해봐. 5시간 동안.
그 리듬과 연습에서의 리듬도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연습장에서 자 드라이버를 딱 치는데 연습을 드라이버를 한 50개를 연속으로 쳤어. 그러면 1구보다 49 넘어갈 때보다 49 넘어갈 때가 훨씬 더 잘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솔직하게 맞잖아. 하나를 칠 때보다 두 개째가 더 잘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개째보다 20개째는 훨씬 더 잘 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필드 나가서는 멀리건 하나 받고 하나를 쳐도 맥스 두 개인데 그 1분의 1의 확률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인데 40개를 쳐서 하나 잘 갔다고 감 잡았다고 내일 잘 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근데 강욱순 프로님 있잖아요 강욱순 프로님은 연습을 이렇게 해요 굉장히 스윙 리듬이 부드럽잖아요 안 멈춰? 프로님 안 멈추죠? 멈출 때는 클럽을 바꿀 때 그럼 드라이버를 딱 들고 그건 강 프로님이니까 그건 강 프로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그 굉장히 리듬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연결을 칠 수 있지 여러분처럼 온 힘을 다해서 으악 치고 그럼 지치지 그런 분 봤어 한 시간에 내가 몇 개를 칠 수 있는지 기록 세우시려고 가시는 분 봤어 한 50개 400개 치더라 그게 나와 그렇게? 한 시간에? 칠 수 있지 그리고 갈비 나갔다고 그 다음날 안 오고 개그야 코미디야 이게 나온다고 쳐봤구나 커피급전이 쳐봤어 350개 400개 쳐봤어 봐봐 나가잖아 그 나가게 치는 거라니까 그게 근데 이런 건 있죠 1시간에 30개 치고 오라 그러면 돈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 돈 아까워도 네 돈 아까워도 그게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자꾸 머릿속을 자꾸 이렇게 굴려보세요 네 머릿속을 코스를 자꾸 상상을 해서 코스를 자꾸 상상을 하면서 한번 굴려봐 연습장 어떤 분이 다운스윙 할 때 공 나오기 전에 다운스윙 스타트를 하면 귀신같이 임팩트 순간 공이 맞는 이분은 공 안 보는 스윙 연습을 하시는 거는 거 아니에요? 공을 보면 안 맞으니까 공을 일부러 안 보려고 릴리스 연습하는 거지 스윙 그분은 연습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윙 중에 임팩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굉장히 딱 실천을 잘 하시는 거지 공을 한번 뺏어 스윙을 하면 그냥 임팩트는 나오는 거다 이런 거 굉장히 잘 실현하고 계시는 분인 거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스윙 해봐 스윙 했는데 스윙 계속 해보세요 그냥 리듬 따라서 하나 둘 이랬는데 공 딱 나오고 올라갔는데 다시 공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스윙 중에 좋은 거야 나온다. 연습은 아, 좋은 거지 연습은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뭐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연습 방법도 있어요 아 뭘 또 태국에 가면 그렇게 나죠 태국 언제 가죠 20년 전에 가신 거 아니야 태국 요즘에 오토태엽기는 없지만 계란판에 있는 거 그냥 개인적으로 놔주고 치지 자 스윙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그러니까 이거는 꼭 프로들이 시키면 프로들 입회 하에 연습을 하시긴 해야 돼요 혼자 연습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스윙의 리듬 템포 맞추기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인데 이렇게 연습을 해요 처음 공에 셋업을 하고 걸어나가면서 저 앞구간에 쉬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하나 올라가서 하나 올라가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하나 요렇게 리듬을 가지고 스윙을 하려고 리듬감을 익히려고 스윙을 하셨다면 그분은 고수신데 개고수 이게 아니었다면 그분은 그냥 못 치시는 거야 이게 아니었다면 네? 요런 연습은 프로들은 사실 좀 많이 하는 연습이기도 한데 요게 아니라면 그냥 그 오지게 성격이 급한 사람 요게 아니라면 아까 그거 빵 이거 저 갈 때 여자가 그렇게 놔줬대 아닌데 태국은 그런 거 나
저 태국에 5년 있었는데 그런 연습장 한 번도 못 봤는데. 필리핀 아니에요? 필리핀? 네. 18일째 똑사인. 18일째 똑사인님은 태국 어디 자주 다니셨어요? 골프장. 유고 아이고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고 아이고. 짝짝짝.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견고해진다고. 그럼 더 견고해지라고 일부러 부러뜨려야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야지 파노라마. 아, 보야지 두 번 갔어? 보야지 그 산속? 괜찮다면.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들어가서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있는 보야지 파노라마 우리. 아니, 보야지에서 윈터 투어를 한 적 있어, 그쪽에서. 보야지, 아, 보야지 아니야, 보야지 아니고. 보야지 옆에. 보야지 아니고, 아, 거기 이름 새로 생긴 거. 네스카파에서 하는 거 있잖아. 아, 무슨 마운틴인데. 마운틴 크릭. 마운틴 크릭은, 마운틴 크릭? 어. 아, 마운틴 크릭, 마운틴 거기서 크릭. 거기서 있어. 아, 아난티가 리치카트 맞습니다. 아난티 앞에 그 휴게소 하나 있는데, 거기, 그거 맛있더라고. 어디? 막국수. 막국수하고 보쌈. 아난티 앞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육. 추어탕집 하나 있어요. 아난티 바로 앞에 추어탕집인데, 거기 맛있어. 아난티 가기 전에 그 휴게소 하나 있어,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아니고, 그, 나와서, 아이씨 나와서. 아난티에서 머리 올리셨다고? 주말에 라운드 갔다가 로스트볼 기부 많이 해주고, 초보자분들,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더 많이 잊어버리시죠, 여자분들보다. 기본 20개 정도는 잃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보통 몇 개나 날리나요, 초보자분들이? 바꿔 오시죠? 내가 드라이버를 쳐서 오비가 나서 공을 찾으러 가면 내 공은 없고 딴 공이 있잖아. 그래서 별로 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 홀마다 공이 바뀌어. 오비를 내고 산으로 갔더니 딴 공을 주워와. 그리고 그 공을 쳐서 딴 홀로 갔더니 또 딴 공을 주워와. 그리고 공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 네. 내 공은 없고. 내 공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안 하기에도 뭐하고 한 5번을 정도 지나가면 내 공이 무슨 공이었던지 잊어먹는 네, 그런 분들 많아. 아이콘 다 똑같아. 네. 다 웃으시는 분들 다 똑같으신 분들이야 지금. 다른 이어폰을 끼고 계시면 한쪽 이어폰은 안 들릴 거고 한쪽 이어폰은 잘 들릴 거예요. 네, 다른 이어폰을 바꿔보시고 이어폰을 빼고 들으시면 잘 들리실 겁니다. 타이틀리스트 공이랑 볼비 칼라볼을 새거 주울 때가 제일 좋대. 아유, 좋으세요? 좋아? 아유, 좋겠다. 아유. 자, 누구 질문하셨어요? 민용님. 민용? 저기 계속 다쳐서 후기 나는데 어떻게 자세를 고쳐야 하나요? 다쳐서 후기 나시는 거면 알고 계시네. 다쳐서 후기 나는 걸 알고 계시네. 수줍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네. 저기 계속 다쳐서 후기 나는데 그럼 다쳐서 후기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어야지. 이거 질문에 답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질문에 답이 있는 거. 다쳐서 후기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 열어야죠. 정답 열어야죠. 자, 다른 건 어떠세요? 출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민용님은? 네, 다쳐서 왼쪽으로, 출발 방향이 왼쪽으로 확 가요? 형, 채팅창으로 쳐줘, 거무. 네. 출발부터 왼쪽으로, 그 드라이버를 쳤을 때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돌진 않아요? 슬라이스가 나진 않아요? 드라이버, 긴 클럽을 쳤을 때? 안 나요. 이렇게 여기다 공을 놓고 한번 쳐보시면은 저 공을 안 건드릴 자신 있으실 것 같아요. 절로 치신다면 셋업을 서서 이렇게 자 이렇게 어디를 서는데 공을 뒤에 하나 저렇게 얹어 놓으시고 자 원래 공을 맞추신다면 저 공을 안 건드리고 저 앞에 공을 맞추실 자신 있으세요? 공을 치실 때.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내일 연습장 가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뒤에 공을 100% 맞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민용님은 네. 구력이 얼마나 되세요?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 공을 사용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헤드카바, 동전이나 뭐 헤드카바, 아이언카바 이런 것들 잘 멀리 날아가도 그러면 주워올 수 있는 것들 잘 안 날아가는 거. 네, 민용님 구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직 잘 못 쳐서 연습 중이시라고. 구력이 얼마 안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 21살. 아, 21살. 선수 준비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취미로 치시는 거? 아, 얼마 안 되시구나. 얼마 안 되셔서 왼쪽으로 가시는 거면 저렇게 어퍼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사실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 공을 잘 안 건드리고 대학생이 무슨 골프냐고 술 마셔야지. 네. 세보세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한 뼘 정도 뒤에 특히 다른 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공의 라인 한 개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이렇게 놓고 이 공을 안 맞추면서 연습을 아, 체육학과라서 교양으로 연습하나 보구나. 저 뒷공을 안 맞게 치려면 상당히 거슬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 야, 너 지금 어디를 쓰고 생각했지? 아니, 이런 분들도 있어. 테이크어웨이를 바깥으로 빼시는 분들이 이게 백스윙 교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백스윙 교정에도.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더맨더머 같잖아. 왜? 아니, 백스윙도 알려주는 거. 알았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병신도 아니고, 이거 뭐야? 우리 병신처럼 보이잖아, 이거. 뭘 병신처럼 보여? 발령기래잖아, 지금. 아, 백스윙 알려주는 거 아니야, 백스윙! 야, 자, 백스윙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공을 이렇게 놔두고 연습하면. 그리고 다운스윙도 같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백스윙도 안쪽으로 뺄 수가 있고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할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병신 같았어요, 진짜. 아, 또 치려고 그랬어. 안에서 밖으로? 네. 이런 식으로. 형님 들어가세요.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 잘 가? 아, 채훈이요? 네. 채훈이 형님 어서 들어가셔서 형수님께 좀 예, 잘 해드리세요. 아, 투어 맞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진짜 좀 심하게 하드코어하게 연습을 하려면 자신의 핸드폰을 갖다 놓고 연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최대한 안으로 끌어내려오게 되죠. 심리적으로 스윙 패스를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연습은 항상 비슷하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연습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동작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어제 산 핸드폰들 뭐 바깥쪽에다 살짝 내려놓으셔도 되고 뭐 예물시계, 결혼 반지 이런 거 괜찮아요. 네. 그 세 개를 두고 하는 게 또 괜찮죠. 세 개로 두고 하는 게 괜찮아요. 이거 그냥 게이트 드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게이트 드릴이라고 해요. 이 드릴 이름은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두고 이 가운데 있는 공을 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문을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느낌인 거죠. 백스윙 들어서 이 문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는 느낌. 게이트 드릴이라고 하는데 공으로 치면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책을 놓고 연습해도 괜찮고요. 잡지 같은 걸 놓고 연습해도 괜찮고 헤드 카바를 놓고 연습해도 괜찮고 죽을 때까지 해야지. 죽어도 안 되면 진짜 그거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어프로치 하는 동작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프 스윙만 가지고 예. 네. 이게 죽어도 안 될 리가 없지. 천천히 이거를 원래 느낌대로 세게 치려고 공을 100% 다 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위프트도 좀 줄여야 되고 일단 이 두 개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요렇게 자, 50% 이하의 느낌을 가지고 힘을 50% 이하로 풀스윙까지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을 더도 되고 그거 때리면 안 돼요? 책을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요렇게 요렇게 놔두고 이 두 개의 문을
안에서 바깥쪽 이 문을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위에서 딱 볼 때 시각적으로도 아, 저 문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내가 채가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시각적으로 딱 인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네네. 거의 눈팅만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당장 연습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수정해드리고 또 다시 연습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방송을 조금 더 효과를 얻으실 거예요. 네. 오늘 그 영상의 주인공인 아오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아까 노란 쫄쫄이의 아오리님. 네. 여기 계시네요. 아, 근데 스윙은 인투인, 인투인 아닌가요? 아, 왜 웃어? 우리 아오리님. 나중에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실 건데. 네. 아, 다들 반가워하시네. 아오리 인사해. 90도로 인사해, 아오리 빨리. 스윙은 인투인 아니냐고. 인투인이 좋죠. 인투인이 가장 좋은데, 사실 모든 사람의 스윙이 인투인을 만들고 싶어서 스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투인이 되는 거고, 인투아웃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몰라. 백스윙 탑은 어디가 좋고, 다운스윙은 어떻게 시작하고, 최종이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인투인을 하고 싶지만 인투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투인이 계속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게이트 드릴도 사실 인투인, 아웃투인에 대한 부분을 인투인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 드릴 중에 하나, 인투아웃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거리를 좀 늘리려면 축구 찰 때 안쪽 야 옛날 사람 같아. 축구 찬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아. 볼 찰 때 그래. 그건 안 그래? 축구 차는 거는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거야. 멀리 차려면 그 인프런트 킥을 치잖아요. 이렇게 왼발을 가깝게 짚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 멀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볼 찰 때 짚고 나서 발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아웃프론트로 차면, 바깥쪽으로 차면 이렇게 깎여서 공이 힘이 없잖아요. 골프스윙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짚고 안에서 바깥쪽 이렇게 아 차야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축구 찰 때가 뭐랑 똑같냐면 육체미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옛날 분들 육체미 하냐 너 요즘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프레시 포인트. 왼손 검지. 왼손 엄지. 네, 엄지를 너무 꽉 누른 거죠.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콕을 걸기도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립을 잡을 때 왼손 엄지가 너무 쇼썸. 이렇게 짧게 잡게 되면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짧게 잡게 되면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채를 걸기도 좀 힘들죠. 약간 엄지손가락 길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손목의 움직임도 훨씬 더 많아져요. 움직임 양이. 짧게 잡게 되면 물집에 엄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엄지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백스윙 탑에 올라와서 손목에 가지 한다. 손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집에 엄지가 생기죠. 저 피곤한가 봐요. 물집에 엄지가 생긴다 그러네. 차 있으면 시간 한잔 하시죠. 똑같은 거죠. 네. 사각고 장기님, 입문 7개월째 초보 골프 릴리스를 연습하고 있는데 덮어마서 후기 잡고 납니다. 좋아요. 릴리스 연습하셔야 돼요. 릴리스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하체 동작에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하체를 딱 놔두고 릴리스 타이밍만 너무 잡다 보면 훅이 날 수가 있죠. 페이스가 확 닫혀서.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하체 동작이 뒷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만 감아버리는 이 릴리스 타이밍을 연습하게 되면 페이스가 지금처럼 확 닫혀서 훅이 날 수가 있죠. 몸의 회전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골반의 회전이, 피봇이 회전을, 힘들어.
피벗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릴리스를 같이 연습해야지 훅이 나질 않아요. 근데 하체 동작이 너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덮어마우스 훅이 날 수 있을 거예요. 릴리스를 연습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레슨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사각꽃 향기님은? 아이고! 커필구자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커피 7자님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별풍선 50개 아 엎어 맞으면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저 그런 거예요. 제가 공이 이제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한번 있었잖아요. 디플레이라는 거를 트랙맨 교수가 김태현 프로랑 저희가 설명한 게 있었는데 아웃인, 엎어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스윙 궤도는 슬라이스 스핀을 만들어요. 슬라이스 스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투 아웃의 스윙 궤도는 훅에 왼쪽으로 도는 공의 그 스핀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게 공을 내가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팔로우를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팔로우를 왼쪽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움직여서 힘든 게 있어요. 공을 띄우려면 걷어올리는 게 아니고 공을 띄우려면 채를 더 낮게 넣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골프가 이래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자 공을 남성분들은 공을 차는 거 아까 그 축구공 차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쉬우실 텐데 우리가 아웃프론트 약간 깎아차는 거 있잖아요.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차면 공이 슬라이스 스핀이 생기고 감아차면 인에서 아웃으로 감아차면 약간 공이 돌죠. 근데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슬라이스가 무서우니까 더 왼쪽을 보고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왼쪽을 보고 치신다면 결국에는 밖에서 안으로 깎아차는 거를 더 깎게 되는 거야. 더 깎게 되니까 슬라이스는 더 나지. 반대로 인 아웃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방향이 우측이니까 우측을 보고 때려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측을 보고 때릴 수 있어야지만 슬라이스를 극복하실 수 있는 약이 되는 건데 슬라이스가 나니까 조금 더 왼쪽 보고 조금 더 왼쪽 보고 결국에는 옆홀을 보고 옆홀 페어웨이 중간으로 치고 내 페어웨이 중간으로 보내는 요딴 말도 안 되는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 커피 일곱자님 그게 뭐죠? 제가 왼손 한 가지로 연습하는 동영상 이게 뭐지? 오른손 하나로 연습하는 방법? 내가 무슨 레슨 했던 거지? 어떤 거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시그널 3고님 쓰리고 쓰리고님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너무 손가락을 당기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왼손을 뜰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좀 더 길게 잡게 되면 이렇게 따봉 해놓고 그립을 잡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그립을 좀 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내공이 무슨 드론도 아니고 왼쪽 홀을 한번 구경했다가 이 홀에서 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내공이 본 다음에 다시 내 페어웨이 중간으로 가서 150야드 치고 굿샷이라고. 아유 좋겠다 아주. 아 DS0866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S0866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다른 분들도? 야무진 기술자님께서 아이언은 눌러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다 쓰러치는 듯. 눌러치시는 거. 자 눌러치시려면 일단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앞서는 게 중요해요. 손의 위치가 임팩트 자세에서 지금처럼 공보다 앞서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정말 공이 계속 내려가는 느낌을 꾹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디봇이 날 때 디봇의 위치는 공을 기준으로
공 밑에 부분에서 디봇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보다 훨씬 더 한 1cm, 2cm 앞에서 이제 땅이 파지기 시작하는 건데 결론은 클럽 헤드가 공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로프트에 공이 타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 앞에서 잔디가 파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걷어 치신다는 분들은 디봇을 잘 못 내거나 디봇이 나도 공보다 먼저 디봇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보이시는 거죠? 공이 안 보이죠? 공보다 손이 앞에 있을 땐 체중이 왼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사실 그대로 공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자, 백스윙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꾹 눌러놓은 다음에 그대로 공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손이 지금 공보다 계속 앞에 있죠. 그래서 임팩트 부분에서 팔로우까지 이런 식으로 앞에 공을 눌러놓고 공을 정말 칠 때도 평소보다 공이 앞에서 밀고 나가는 그 느낌을 잘 입력을 해뒀다가 공을 칠 때도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밀고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운블로우의 느낌을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걸로 진짜 막 잘 보내는 사람들은 막 100야드 넘게 보낸대. 이걸로 이 동작으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 되셨나요? 네. 노인 네. 뭐가 노인이라는데? 아니 뭐 길 어두워 산장 걸렸다고. 어디 집에? 아, 집에 가는데 30분 걸렸다고? 자, 홈런왕 화퍼님은 네. 평소에 구질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뭐라고 그러신 거야? 뭐가? 홈런왕 하퍼님 자꾸 와퍼라 그런다? 햄버거도 아니고 패드 연습에는 탄도 올라오고 전해서 좋았습니다. 3번 호드는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낮게 후긴하거나 임팩트가 좀 다르게 약간 우측으로 푸시성이 납니다. 3번 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이버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건 티 위에 있지 않으니까 훨씬 더 그 시각적으로 공만 잘 맞춰야 되겠다는 느낌이 조금 더 두려움에 미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 3번 우드가 잘 안 맞을 때를 보면은 차라리 저는 공을 잘 안 봤어요. 공을 잘 안 본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자꾸 하다가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공 차라리 안 보고 공의 위치보다 그냥 그대로 스윙을 그냥 지나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공에서 임팩트를 주거나 릴리스를 뭘 하거나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스윙 안에 공을 자꾸 걸리게 만들 거야. 처음에 뒷땅이 날 수 있고 탑핑이 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 스윙이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3번 아이언도 처음에 출발해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촥 지나가면서 사실 공을 걸리게 만드는 게 가장 3번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잡아 놓으시고 공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피니시를 유지하면서 한번 맞춰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드 더 잘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잘 맞추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많아. 네. 아, 홈런 드로우를 원래 치신다고? 스윙 패스가 인투 아웃이라서 지나치게 인투 아웃으로 나가게 되면 패스가 좀 지나치게 열리면 푸시성으로 우측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 패스가 조금 일찍 닫히면 훅성으로 낮게 갈 수가 있어요. 스윙 궤도는 나쁘니까 좀 클럽 페이스를 셋업할 때 좀 열고 연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거나 또는 스윙 궤도를 약간 아웃사이드인의 컷성 우리 컷샷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아웃사이드인으로 의도적인 페이드를 내는 그런 컷성으로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피곤해지네요. 아, DS0866님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무조건 안 돼. 그립은 최대한 가볍게 쥐고 있어야 돼요.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잡는 건 좋으나 강하게 쥐어 짜르듯이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립은 강하게 잡으셔도 되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손목에 힘을 빼려면 그립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립을 꽉 잡고 손목의 힘도 같이 빼라 그러면 더 어려워 이게. 아, 그 진짜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어렵잖아 이거는. 그래서 손목의 힘을 여기서 내가 빼봐야지 하면은 그립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요. 근데 틈은 안 생겨. 그립을 그러니까, 가볍게 잡으라고 해서 힘을 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 말이 안 돼. 어딨어. 아, 좀 지나치잖아. 지나치게 하잖아 항상. 에이. 나 아까 이건 안 지나 이건 안 지나쳤냐? 그게 왜 안 지나치지? 그건 딱 적당했지. 나 딱 잡고 여기서 손목에 힘을 빼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그 안에서 딱 밀착되어 있는 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그립은 견고하게 잡되 힘은 빼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야무진 기자. 롱아이언도 눌러치는 롱아이언은 좀 더 완만하게 쓰러치는 게 더 좋아요. 쓰러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디봇이 안 나도록. 그래야지 거리를 좀 낼 수가 있어요. 아, 커피 일구자님 별풍선 50개 부사입니다.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렇지. 아, 우리도 나름 유명해 옷돌이. 아, 옷돌이. 야, 그 명언인데? 아, 근데 조금 야, 이걸 행크 헨이가 했다고 생각해봐. 안 들을 거야? 아, 그치. 근데 우리가 하니까 저 새끼들 뭐야? 아니 이건희가 누구한테 가서 레슨 받을 때 뭐야 돈을 되게 비싸게 주고 하루 종일 레슨을 받았는데 아 그 레슨 그 외국에 있는 프로가 노 헤드업 요 한마디 딱 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회장 이런 걸 부치하머니 했다고 해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다가 박대성 김문호가 했다니까 그 대가리 큰 새끼들 뭘 알겠어? 우리 우리가 대가리 커 갖고 많이 알아. 요딴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안 하면 되잖아. 그 대가리는 것만 커 갖고 그 머리에 든 게 있겠어, 그것들? 진짜로 우리가 대가리가 커 갖고 머리에 든 것도 많아. 의도적으로 긴 채 패드를 쳐보려고 하면 일단 스탠스만 요렇게 좀 스탠스만 요 상태에서 왼발만 요렇게 열어놔도 패드 치기가 쉬워. 스윙에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드롤 계속 치르신 분이 페이드를 치려고 그러면 연습량이 없으면 이끌어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스탠스의 조절, 에임을 바꿔서 하는 뭐 일단 스탠스만 조절하든지 클럽 패스를 열어놓고 치면서 페이드를 치는 거는 괜찮은데 스윙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 검은망토 차차님, 아이언 연습할 때 헤드 중심에 안 맞고 끝부분에 맞아요. 아까 질문하신 분 아닌가? 아이언 끝부분에 맞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과 공 간격이 너무 이렇게 멀리 계신다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계셔도 공을 칠 때 몸이 들리면서 클럽이 그대로 어드레스대 각도로 맞지 않고 이렇게 서 맞는다거나 네, 이러한 이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 간격을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고 또는 왼쪽 어깨가 너무 빨리 이런 식으로 도망가도 왼쪽 어깨가 빨리 도망가도 이 끝으로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격을 좁히거나 또는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는지 그대로 더 공이 맞을 때는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상체가 바닥을 더 많이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왼쪽 어깨를 너무 빨리 열지 마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카스인비님 프로방은요가 뭐야? 브라보방을 찾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입가리면 고수. 아, 좋네. 채팅방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아주 좋아.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천한다고 12시까지 오늘 좀 못 기다리겠고. 아, 지금 당장 추천 눌러주세요. 아직 안 하신 분 즐겨찾기 추천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번 주 중계는 금호타이의 여자 오픈 파이널 라운드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낮 11시부터 네, 중국 위해 웨이하이 포인트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금호타이어 여자 오픈 파이널 라운드 중계로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어. 아, 진짜 이러다가 맨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1시, 자면 2시. 이거 너무 악순환에 반복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다음번에 또 질문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은 이제 딱 9시부터 뭐 11시, 11시 반 이렇게 해야지 추천 받고 방송 힘들어. 지금 추천 눌러주시고 질문 하나 오셨네요.
질문이 오셨어요? 질문 오셨네요. 질문님 오셨나요? 네, 질문 오셨습니다. 사각꽃 향기님께서 인아웃 스윙 연주에 샹크가 자주 난다고. 인아웃 스윙에. 자, 인아웃 스윙에서 샹크가 나는 부분은 인아웃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이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클럽 헤드가 원을 그리면서 돌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클럽 헤드가 돌아가면 되는데, 인아웃 스윙을 하시겠다고 클럽 헤드는 돌지 않고 손만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몸과의 간격이 벌어져서 공을 칠 때 손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그래서 내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인아웃은 배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이 그립이 전환이 되는 위치가 왼쪽 발이 아니라 오른쪽 주머니에서 전환이 되면서, 근데 이 간격이 멀어지면 안 돼요. 인아웃 스윙을 하실 때 오른발에서 먼저 클럽을 보내주긴 하시는데 이 간격이 멀어지면 안 돼. 이 간격이 멀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손하고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샹크가 나시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몸의 그립 끝에 부분을 최대한 몸에 붙여주시고 클럽 헤드만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은 겨드랑이가 팔에서 떨어지면서 손이 멀어지고 샹크가 나는 그런 증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투 아웃으로 연습하다 보면 다운스윙 때 샤프트가 이렇게 많이 쳐져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조금 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는 상기님, 이렇게 연습해서 샹크.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샹크. 샹크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메르스 같은 존재예요. 보기만 해도 없는 샹크.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여주는 게 좋아. 그리고 샹크를 누가 친 걸 딱 보잖아. 그러면 진짜 눈을 그냥 확 돌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돼. 진짜 보면 얼마.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저희 KLPGA 중계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또 재미있는 저희 또 즐거운 이 레슨, 고품격 레슨들 또 많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추천 질찻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어땠나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오늘 괜찮았나요? 네, 이제 이 방 안에서 친구분들이 생기셔갖고. 네네. 아, 좋네. 여러분들 좀 주위에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방송 조금 광고도 좀 해주시고. 저희 그 아프리카 TV 골프클럽 H 방송국 내 게시판에 방송 후기란에 방송 후기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어렵지 않죠? 아, 검은망토 차차님, 별풍선 한 개 감사드립니다. 광고 좀 해주시고, 저희 후기도 좀 써주시고. 네네, 후기 네.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할 때는 좀 시스템 점검해서 꼭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양쪽 이어폰 다 잘 들릴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레슨은 아시다시피 팀 플로라가 진행할 거고, 저희는 또 화요일 날 진용과 프로와 우리 감룡이 알죠? 감룡이. 종신 계약했어, 걔. 코리안 투어, 아시안 투어 프로 우리 진감룡 프로와. 야, 이서목 너도 나와. 너 다음 주에 와. 화요일 날 이서목 다음 주에 와. 야, 전병아 너도. 우리 지금 여기 이서목님 전병원 프로인데 뭐야? 이 친구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18업체 똑사이 용갑이랑 동기라고? 아, 뭐야, 맞잖아, 프로 똑사이. 똑사이 너 이름이 뭐야? 여태까지 네 후배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욕먹을까봐. 너! 너 말고, 씨. 이서목 새끼 너 말고, 임마. 18업체 똑사이 용갑이랑 동기면 너 말고. 용인대 동기라고? 용인대 동기라는데 용인 뭐에 도망가? 들어간다고? 야, 도망간다 이 새끼 잡어! 똑사이 새끼 잡어! 너 똑사이 보자. 도망간다. 너 형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너 나도 혼자 알지? 너 간본 거야 너. 신발대 똑사이. 용인대 골프 학과야. 03학번. 너 이름 뭐야? 몰라요? 03학번 누구 있어? 03학번이면 몇 살이야? 30대네 그래도. 죽여버린다 아주. 아, 빨리 그만해. 야, 이서목 그만해. 힘들어.
웨스드 형님 너 죽여버린다 아주 진짜. 18일째 톡 사이 내가 너 찾는다. 03학번 골프학과 03학번 03학번 너 내가 찾아. 아 이서목. 우리 이서목 프로님도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네, 이서목님의 똘끼 여러분들과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희 씨 죽여버린다 아주. 어? 아 오늘 재밌었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네, 일요일날 11시 중계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들어갈게요.